와, 책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오, 이게 뭐야? 와, 리모컨이야. 근데 무슨 리모컨? 알아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우와, 이거 봤어? 이러면 어떨까? 말도 안 돼, 대박! 나도 해줘, 커지고 싶어. 그래, 무슨 일 있겠어? 와, 나 거인이야! 응, 지붕에 구멍도 내고. 좋아, 다음 라운드. 제발, 큰 접시. 너무 긴장돼. 어, 안 돼. 유후! 뭐, 세라는 행복하네. 아, 맞다. 미안. 어색하네. 같이 올까? 오! 우와, 이거 엄청 커. 이것 봐, 민디. 실망이야. 다음을 기약해야지. 간다. 맛있어? 네 건? 작아. 벌써 끝이야. 이게 재밌나? 잠깐, 들어봐. 이 화분이 필요해. 주머니를 좀 뒤져볼까? 아하, 이거 찾고 있었어. 흙에 넣을 거야. 그리고 아래로 눌러. 아직 모르겠는데. 아하, 좋은 생각이네. 계속해, 흙에 물 줘. 된다. 오, 진짜 대단히 대단하다. 우와, 굉장한 생각이었어. 과일 따보자. 사탕나무,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상큼해. 딸기 맛이 나. 더 따자. 나 정원갑국이 좋아.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사탕이 엄청 많아. 해보자. 큰 거 나왔어. 좋아. 난 중간 걸로 만족해. 오, 와, 초콜릿 스프레드. 와, 차이를 좀 봐.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네 병 너무 작다. 빨리 시작하고 싶어. 간다. 잠깐. 이건 아니고. 아니야. 이게 딱이지. 너무 끈적거려. 좋아. 이 통 다 먹을 거야. 쟤 눈도 좋지. 난 손가락이는데. 뭐, 여전히 맛은 좋네. 어? 뭐야? 저기, 초코잼? 너 거기 있어? 하나도 없어.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아, 민디? 나 좀 먹어도 돼? 그래. 우와, 손 크네. 고마워, 네가 최고야. 너무 맛있어. 야, 네가 다 먹었잖아. 와, 그럴만했어. 믿을 수가 없네. 이건 못 참겠더라고. 이건 같이 열어보자. 준비됐어? 해보자. 어, 봐, 골드바야. 우리 부자다, 아마도. 이 중 하나는 가짜겠지, 그치? 아니면 살짝 핥아볼 수도. 이게 가짜인가? 좋아, 얼굴에 가까이 대봐야겠다. 모르겠어. 한 입 먹어보고 봐야겠어. 안 돼! 이걸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다면 내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좋아. 정말 맛있는 골드바네. 내 입! 아야, 나 어쩌지? 그래, 미안해. 그거 심하네. 근데 내 케이크 완전 맛있어. 먹는 걸 못 멈추겠어. 야, 근데 잠깐만. 내가 부자란 걸 알았어. 완전 그러네. 내 현생 리모컨을 챙겨오길 잘했다. 잠시 멈춰야지. 자, 됐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갖고 갈게. 이런.
어디 보자. 이걸 어디에 숨길까? 베개 비치면 될 거야. 이제 보니 내가 부자였네. 이제 다시 내 케이크도 먹을 수 있어. 오, 잠깐. 재생 버튼을 눌러야지. 야, 내 봐. 내 골드바 어떻게 된 거야? 어? 내 거 갖고 싶어? 이거 꽤 좋아. 아니, 싫은데? 이빨 없이 이걸 어떻게 먹어? 뭐 좋아, 그럼. 아! 오늘 최악이야. 새 이빨을 사려고 했는데. 좋아, 누가 먼저 할지 내가 정할게. 우, 또 나야. 내 최애 탄산음료. 너무 좋아. 좀 다른 걸 시도해볼까? 아, 알았다. 이 그릇을 쓸 거야. 탄산음료를 부어주고. 이제 접착제만 있으면 돼. 자, 이제 잘 섞어주고. 난 진짜 네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면 된 것 같아. 이것 봐. 이상하지? 응. 꿀랑꿀랑꿀랑. 엄청 늘어나. 그리고 재미있어. 와, 멋지다. 너무 재미있어. 오, 또 탄산음료? 근데 이 캔이 더 나아. 이건 케이크야. 아마 복수할 때인 것 같네. 야, 나 여기 좀 바쁘거든. 나 민트 있어. 그리고 탄산음료도. 이것 봐. 너 미쳤어? 자, 나 못 보겠다. 너 터질걸. 너네 가족한테 뭐라고 해. 안 돼. 이 캔 맛있어. 내가 왜 풀을 먹고 있지? 나한테 왜 그래? 자, 반으로 나눠줄게. 케이크야. 와, 맛있게 먹어. 안 돼. 나 좋아. 이것보단 좀 더 기대했는데. 아하, 우선 옷을 좀 가려주고. 자, 간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밀크 초콜릿. 신나네. 어쨌든 좋아. 우와, 이게 믿어져? 뭐? 다 먹지도 못하잖아. 어쩐담? 자, 웬디, 알바. 그렇게. 응, 바로 여기야. 얼른. 네 차례. 콩. 자, 핑크색 갑니다. 나 기다리잖아. 얼른. 뭐야? 이제 없어? 어머, 괜찮아, 웬디. 너 먼저 해볼래? 좋아. 엄청나게 큰 알이네. 그치? 방금 뭐지? 안에 뭐 들었나? 먼저 준비를 좀 해야지. 엉망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와, 이건 예상 못했네. 작은 초코볼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오, 작은 알 3개. 안은 어떨까? 어? 장난해?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맛있어. 알았다. 근육 쓸 시간이야. 야, 스테이시. 너 미쳤어? 그럼. 박살 냈어. 운동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팔이? 그러는 동안 난 다른 계획이 있지. 이걸 여기 푹 담가줘. 초콜릿에 뒤덮일 때까지. 이제 살짝 바꿔치기. 쉿, 비
비밀? 완벽해. 야, 이것도 먹어봐. 훌륭해. 초콜릿 한 입 바로 갑니다.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왜? 스테이씨 그만 웃어. 이거 너무 신나. 뭘 받을지 궁금해. 그래, 큰 접시 가자. 오, 초콜릿 감자 튀김. 뭐? 우와, 냄새 죽이네. 사기 당했어. 이거 보통 크기잖아. 매니저 불러야지. 저기요. 뭔가 있나 본데? 이제 말이 통하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빨리 먹어봐야지. 인정해. 부럽지? 난 이걸로도 충분해. 궁금한데? 분위기 낼 시간이야. 이게 더 낫지? 파티할 시간. 세라? 너 괜찮아? 아, 그럼. 또야. 야, 세라. 우리 클럽 아니야. 어? 이런. 좋아. 이거 먹어보자. 와, 맛있다. 맞다. 내 것도 있지. 초콜릿 천국이야. 하루 종일도 먹겠어.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잠깐만. 천천히 해. 야! 싫어. 저리 가. 잠깐. 그거 재미있었어. 네 피를 빨아먹자. 초콜릿. 잠깐, 이번엔 게임을 하자. 이기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못하겠어. 자, 네가 해. 정신이 팔린 사이를 노려야지. 잘했어. 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내 건 뭔가 보자. 스파게티랑 미트볼. 다행히 포크가 있어. 아, 좋아. 고마워요. 맛있어 보이는 걸 먹어볼까? 면 먼저. 그리고 미트볼. 난 이탈리아 음식이 제일 좋아. 맛있어. 멈출 수가 없어. 마지막 한 가닥까지. 이런. 다 먹어서 너무 아쉬워. 오, 배야. 이것 봐. 너 날 또 방해했어. 잠깐. 난 작은 파스타 접시야? 네 거는 엄청 컸는데. 잠깐, 이걸로 먹을 순 없어. 너무 커. 아니야, 이것도 커. 알았다, 내 인형 포크. 자, 스파게티 맛을 보자. 와, 작지만 정말 맛있어. 어휴, 배불러. 넌 어때? 어머, 내 단추. 어? 아야! 어머, 근데 내 단추. 아야! 내 머리. 내 바지가 복수를 했어. 열어봐. 아니야, 아니야. 너 먼저 열어봐. 좋아,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오, 콜라랑 빨대잖아. 우선 병뚜껑을 따고. 우와, 대단해. 맞아, 그렇지? 잠깐, 빨대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 좋아, 효과가 있어. 빨대 안경. 한번 써보고 진짜 잘 되는지 봐야지. 잘 된다. 콜라가 흘러가는 걸 볼 수도 있어. 정말 근사해. 내 것도 열어봐야겠어. 우와, 이거 뭐야? 거기 뭐가 들은 거야? 거대한 빨대 같은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마셔보자. 어? 아무것도 없어. 나 쳐다보지 마. 나도 몰라. 어? 뭔가가 빨대를 당기고 있어. 난 마시는 콜라가 좋아. 어? 얘 어디 갔지? 우와, 여기는 전에 와본 적이 없는데? 오, 여기 정말 멋지다. 휴가 오기도 딱인데? 우와, 잠깐만 기다려.
셀카 찍자. 오, 멋지다. 분명히 부자 동네일 거야. 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나 봐. 거대한 콜라 잔이야. 오, 정말 시원해.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안에 몸을 담그는 거야.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거야. 다 마실 수도 없을 정도의 콜라야.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프링글스 100개잖아. 완전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넷, 나는 프링글스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좋아, 이 많은 프링글스 좀 봐. 우와, 너 정말 빨리 먹는다. 여기 천국이야? 여기 분명히 천국인 것 같아. 네, 제가 바로 프링글스 여왕이에요. 이건 프링글스 왕족의 전통 의상이죠. 물론 프링글스 왕관과 보석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이 부서진 프링글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오, 안 돼. 점점 더 많이 부서지고 있어. 아! 내 프링글스 의상! 야, 너 괜찮아?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내가 프링글스 여왕이야? 글쎄,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긴 하더라. 적어도 프링글스 오리보다는 낫네. 어, 그래. 오,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쟤는 항상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버리네.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리고 이 빵을 사용할 차례야. 자, 여기 있어, 오리들아. 많이 먹어. 너희들 주려고 빵을 좀 가져왔어. 꾹꾹꾹. 어, 오리 왕자님. 난 네가 제일 좋아. 이번에도 동시에 열어보자. 뭐야, 챌린지는 어디 있어? 여기요, 챌린지 배달이에요. 도넛 드실 분? 오, 우와, 정말 먹음직스럽다. 도넛 만세! 이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시작! 도넛 컴백! 좋아, 던진다! 이런, 놓쳤어. 어휴, 이번엔 성공할 거야. 좋았어. 첫 번째는 성공이야. 우, 두 번째도 성공이야. 제발, 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또 하나 들어간다. 말도 안 돼. 한꺼번에 두 개야. 좋아, 성공, 성공, 성공. 내 도넛탑 멋지지 않니? 어? 이게 뭐야? 얘는 정말 도넛탑을 쌓았네? 맞아, 그랬지? 내가 소질이 있더라고. 이제 상을 받을 차례야. 도넛 먹기. 그래도 일단 도넛이 하나는 있네. 나도 탑처럼 쌓인 도넛을 먹고 싶은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상품 받으세요. 어? 상품도 있는 줄 몰랐는데. 먼저 할까? 알록달록한 스키틀즈? 좋았어! 보라색부터 먼저 다 골라 먹어야지. 입안에서 과일 맛이 폭발하는 것 같아. 우와,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는데? 어, 그래? 나도 내 접시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 옥수수라니? 너무 김이 새는걸? 설탕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 아야! 익히지도 않은 거잖아!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어? 조이?
네 접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색깔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이거 싫어하냐? 좋은 생각이 있어. 옥수수를 멋지게 변신시킬 차례야. 한번 흔들어보자. 약간의 색을 더하니까 더 멋지지? 냄새도 아주 좋아.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너도 한번 먹어봐.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열어봐도 돼? 이거 정말 멋있다. 예쁘고 재미있는 색깔이 여러 층이야. 맛도 그만큼 좋을까? 어때? 한번 먹어볼래? 그런 도전이면 언제든지 덤비라고. 먹는다. 맨 아래 보라색까지 내려갈 거야. 모든 색깔을 다 맛봐야 해. 숟가락에 무지개가 있는 것 같아. 숟가락 위에 있는 아주 맛있는 무지개. 이거 정말 맛있어. 온몸에 짜릿함이 느껴져. 내 거는? 이거 구슬이야 뭐야? 어디 보자, 어느 거? 당첨. 노란색부터 먹어보자. 맛이 어떤지 한번 볼까? 조이? 너 괜찮은 거야? 점점 통제 불능이야. 거의 네 머리보다 더 커졌어. 정말 대단했어. 그래, 대단했지. 여기 어디 냅킨 좀 없나? 또 한번 시도할 거니까. 이번에는 분홍색. 좋아, 이거는 더 맛있어. 어, 조이? 그거 터뜨리는 게 좋겠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말이야. 어, 여기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준비? 난 풍선껌의 대가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좋아, 여기서 집중해야 해. 턱이 점점 아파오는데? 어, 이런. 이거 점점 커지기만 하네. 빨할 거야. 글쎄, 그럴까? 가서 이걸 타봐야겠어. 어? 너 어디 가는 거야? 우와! 여기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아! 우와! 여기는 바람이 좀 부네? 내가 이걸 만들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야호! 나는 무지개 세계의 카우보이야! 이리야! 달려라! 좋았어! 이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우와, 잘 잡았어, 조이! 이제 에너지가 더 많아졌어! 우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저건 뭐지? 이쪽으로 달콤한 간식이 더 많이 오고 있어! 우와, 난 여기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우와, 저거 조심해! 다시 배가 고파지고 있어! 이 케이크같이 생긴 거 정말 맛있다! 어? 안 돼! 색깔의 덩어리는 뭐야? 조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껌을 안 씹을 거라고만 알아도. 네 차례야, 조이. 이 빨대 안에 뭐가 든 거지? 이거 먹는 걸까? 이익! 불어야 되는 건가? 아이고! 으악! 잘했어, 친구.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어. 빨대는 빨아들이기 위한 거잖아, 그치? 효과가 있어! 멋져! 내 차례! 무지개 국수? 예쁘다! 그런데 젓가락을 사용해야 하나? 나 젓가락 사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각도가 틀려서 그런 걸지도 몰라. 양손을 다 써도 되는 거지? 이거 정말 힘들어. 몇 단만 더 뜨면? 완성! 난 DIY 프로젝트가 정말 좋아. 그리고 아주 잘 맞아. 액세서리 얘기가 나온 김에 짜잔! 어때? 지금은 뭐 만드는 거야?
당연히 워머지. 따뜻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멋진 거. 우와. 멋진 파란색의 파시미나. 멋져, 한나. 나도 너무 신나. 어느 것을 할까요? 딸기가 정말 많은데, 그리고 다 내 거야. 와우. 맨 위에 걸 먼저 먹을래. 오, 이거 즙이 많아. 자, 그러는 동안에 달걀? 이거 있기나 한 거야? 리암은 조만한 딸기를 먹고. 이거 멋진데. 글쎄, 이건 내가 해낼 수 있겠는데. 껍질을 살짝 깨뜨려줘. 그리고 각 상자에 노른자를 부어줘. 난 틀 하나를 채웠어.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 와우! 어서 나와. 정말 완벽하게 나왔어. 오, 리암, 봐. 오, 세상에, 도와지 마. 파인애플 먹을래? 나랑 바꿔. 괜찮은 거래네. 나눈이 좋네. 아하. 이거 꽤 집 많아 보이는데. 이건 평범한 파인애플이 아니네. 왜? 너 왜 웃는 거야, 엠마? 어서 다시 가져가. 너 확실해? 냄비 내려놔. 진정해. 그냥 아침 좀 만들려고. 이건 결국 계란이잖아, 그치? 휴. 거의 다 된 것 같아. 멋지지 않니? 식당에서 보는 것처럼. 소금 약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보여. 맛있게 먹어. 내장난에 내가 당했네. 다음 라운드 도전하겠어. 가위. 네가 이겼어. 좋았어. 신난다. 나 후회돼. 화끈하게 해봐. 크게 한 입. 얼른 끝내버리자. 시작 전에 준비물이 필요해. 얼음도 챙겨야지. 여기 있어. 이거 맛있어. 맘에 들어. 너무 매워. 어쨌든 소형 이 정도쯤이야. 작고 귀여운 고추야. 작아서 다행이야. 안돼. 아, 매워 매워 매워. 이거 마셔. 고마워. 천천히 마셔. 휴, 정말 필요했어. 고마워. 그럼 챌린지를 시작할까요? 이거 새 아이폰인가? 내 건 그래 보이는데? 먹어봐도 되나? 어떤 게 케이크인지 알아보자고. 내 건 전혀 안 잘리는데? 그럼 이게 케이크인가 봐. 보이지? 뭐야, 반으로 잘랐어? 내 것도 열어보면 크림이 가득할 거야. 알아내야겠어. 이거 진짜 튼튼하네? 클레어, 안 돼! 이제 진실의 순간이야! 와, 불쌍한 핸드폰. 안 잘리네. 나 케이크 먹고 싶은데. 이미 핸드폰은 한 대 있단 말이야. 으악! 방금 그걸로 화면이 깨진 거야? 그렇게 튼튼하진 않네. 그럼 기분을 전환해볼까? 이 맛있는 케이크로 말이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봐, 조각이 많아졌어.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 확인해 봐야지.
아, 벌써 군침 돌아. 무슨 일이지?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아, 실례? 하나 더 먹어볼래. 오, 카메라네? 그냥 일반 케이크 같은데? 아! 조명은 좀 꺼줘! 미안! 언제 켜질지 모르겠어. 이거 실화야? 이번에는 두루마리 휴지라고? 그렇다면 바닐라 맛이면 좋겠다. 아니, 진짜 휴지네. 이건 무슨 맛일까? 클레어가 케이크를 못 먹게 해야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빅, 취소해. 이러면 팔을 못 쓰잖아. 미라가 되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닉. 그만해, 재미없어. 됐다, 드디어 지금이야. 응? 어디 가는 거야? 설마 케이크를 다 가져갔어? 시간이 없어. 여기가 먹기 딱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내 케이크야! 큰 조각을 먹고 싶은데 반 정도로 자르면 되겠지? 깔끔하게 잘렸어. 보세요, 초콜릿이에요. 역시 첫입이 제일 맛있어. 대신한 게 아깝지 않은 맛이야. 우유가 있으면 더 좋겠긴 하네. 채, 알았어. 클레어, 도로 가져가. 마음을 바꾸다니? 살짝 마른 것 같은데? 잉? 뭐야, 그냥 휴지였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떤 게 케이크 같아? 와, 진짜 감쪽 같다. 맛있겠지? 그렇게 맛있지는 않네. 혹시 발에 맞을까? 거기서 뭐해, 니? 딱 맞네. 항상 빨간 신발이 갖고 싶었는데. 짜잔! 어때? 꽤 잘 어울리지? 나쁘지 않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지. 한 스푼 떠볼까? 우와, 진짜 쫀득하다. 여기 또 뭐가 있지? 이 안에 케이크가 이렇게나 많다고? 끝이 안 보여. 신발 케이크 진짜 맛있다. 혹시 이게 발맛인 건가? 됐다, 다 팠어. 그럼 신발이 맞는지 한번 볼까? 어때? 괜찮아, 보고 싶어 하니? 진짜 귀엽지? 좀 이상한데? 넌 패션이 뭔지도 모르잖아. 배가 고프네. 이거 맛있으려나? 그거 방금까지 신고 있었잖아. 신경 안 써. 어쨌든 먹을 건 먹어야지. 꽤 맛있네, 이거. 아직도 배고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열게. 짜잔! 이런 건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예쁘기는 하네. 잠깐, 이 소리 들려? 소리도 예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그럼 내 거는? 우, 시원했으면 좋겠다. 좋아, 맛을 봐야지. 마신다. 초콜릿 맛이야.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볼까? 우선 음료수를 여기에 부을 거야. 잔을 꽉 채워야지. 좋았어. 이제 분홍 스프링클 차례야. 니꺼 달라는 거야, 브리트니.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두 개가 됐어. 여기 있어. 준비? 음료수를 같이 마시자. 맛있어. 야, 혼자 다 마시지 마. 좀 더 빨리 마셔야 해. 누가 더 많이 마실까? 거의 다 됐어. 게임을 해보자는 거야. 덤벼.
3, 2, 1 시작! 싸우자! 제강의 빨대를 가리는 거야! 우와! 너 발 조심하는 게 좋을걸? 어림없는 소리! 하! 잠깐! 저거 돌고래 아니야? 잃어버려! 당연하지! 우와! 너무 쉬운 상대였어! 우와! 이번에는 섬장의 승리! 맞아! 내가 이겼어!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 뭐 이런 것까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커다란 초콜릿바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죠! 정신 차려, 클레어! 그게 꿈이었단 말이야? 도대체 왜 날 깨운 거야? 어휴. 좋아! 이번엔 뭔가 보자! 야호! 도넛! 정말 신난다! 난 도넛 정말 좋아해! 이거 먹음직스러워 보여! 이 스프링클 좀 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 받으세요! 어? 이게 뭘까? 어? 가버렸네? 무슨 마법사인가? 글쎄, 열어서 내 도넛에 뿌려볼래! 정말 반짝거려! 나 반짝이 좋아해! 우와! 우와! 아주 커졌어! 못 참겠어! 당장 한 입 먹을래! 좋았어! 한 입이 참 크네! 맛은 어때? 날 시키지 마! 내 도넛은 좀 초라해 보여! 내 도넛도 크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항상 보살펴 줄 텐데! 따뜻하고 신선하게! 그러고 나서 먹는 거지! 맛도 정말 좋을 거야! 우, 좋은 꿈이야! 내 도넛에도 뿌려보자! 정말로 큰 도넛이 될 거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나! 정말 웃겨! 너무 작아! 웃기냐? 이거나 받아라! 야! 이것 좀 봐! 더 커졌어! 고마워! 아, 그건 안 먹는 게 좋겠어. 난 이거나 먹어야지. 아깝다, 내 도넛. 준비? 우, 근사해. 내 거는 콜라 맛이야. 먹어볼까? 좋아, 흔들어보자. 이거 팔 운동 되겠어. 내 거는 아직인가? 정말 효과가 있어! 꽁꽁 얼었어요! 내 것도 마찬가지야! 녹기 전에 얼른 먹는 게 좋겠어! 안녕!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이 거는 어떨까? 잘 먹겠습니다! 으악! 이상하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맛있어! 이걸 먹으니까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어? 이거 뭐야? 좋았어! 이거 정말 놀라워! 또 뭘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멋져! 뭐 보이는 거 없어, 클레어?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볼까? 우와! 조심해! 이거 큰 걸 움직여봐야겠어. 브리트니! 안 돼! 어? 클레어? 괜찮을 거야. 이거 재미있네? 뭐야, 나 아직 살아있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나만의 작은 친구들이 생겼다. 내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렸어. 그렇다면 초능력도 사라진 건가? 실망이야. 우와, 내 거 빙빙 도는 것 좀 봐. 내 것도. 우, 이번에는 버블티야. 버블티 좋아. 맛있고 시원해.
글쎄, 난 먹어본 적 없어. 근데 숟가락은 왜? 잠깐 기다려. 그렇게 얼지 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됐다. 숟가락을 깊숙이 넣는 거야. 바로 이거야. 버블이야. 먹어보자. 하, 재미있는 맛이야. 우와, 맘에 들어. 너 정말 이상해. 나처럼 빨대를 써야지. 무슨 소리야?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봤지? 빨대가 커서 버블도 다 나와. 오! 올리비아 전화야. 금방 올게, 올리비아. 없는 사이에 내가 잠시 쉴래. 이건 무슨 맛일까? 아, 맛있어. 다 마셔버렸네. 안 돼, 안 돼. 조치를 취해야 해. 좋아. 돌아오기 전에 다시 만들면 돼. 어디 보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소발견. 우유를 짤 줄 알아서 다행이야. 좋아. 우유는 됐고 다음은? 분홍. 뭔가 분홍색이 필요해. 이 꽂히면 되겠어. 정말 예뻐. 향기도 좋고. 좋아. 여기서 기다려. 내가 으깨줄게. 가위도 필요해. 꽃잎부터 시작하자. 좋아. 이거면 될 거야. 이제 방망이. 좋아. 우유에 넣어야지. 그냥 안에 뿌리자. 흔들어서 잘 섞이게 해야 돼. 이왕 하는 거 잎도 쓰자. 몇 개만 잘라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이제 됐어. 공 모양으로 굴려. 완벽해. 이제 음료수 안에 넣자. 버블티에 버블이 없으면 안 되지. 한 번 더 흔들어주자. 좋아. 빨대를 빼고. 깔때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새 음료를 부어주면 완성! 빨대를 다시 꽂아. 휴, 됐다. 큰일 날 뻔했어. 저기 온다. 자연스럽게. 아직도 숟가락이야? 맘대로 해. 난 빨대가 좋아. 맛있지? 그래, 맛있어. 이번에는 함께 열어보자. 좋았어. 감자튀김이 한 접시 가득이야. 그럼 내 거는 뭘까? 실망이야. 감자튀김 달랑 하나? 이 감자튀김은 더 맛있게 할 방법이 있어. 케첩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케첩과 감자튀김은 천국에서 만들어진 천생연분이라고. 이제 먹을 준비 완료. 우와, 정말 맛있겠다. 케첩을 뿌린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내 건 벌써 다 먹어버려서 정말 실망이야. 고작 감자튀김 하나라니. 그럼 케첩이라도 찍어 먹어야지. 와, 이거 참 맛있다. 아직 배고픈데 감자튀김 하나는 간에 기별도 안 가. 루나는 감자튀김이 산더미 같은데 절대 혼자 다 못 먹을 거야. 내가 뭔가를 시도해봐야겠어. 감자튀김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성공! 감자튀김을 낚아채는데 전혀 눈치 못 챘네. 그렇다면 좀 더 먹어야지. 이건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뭐야? 감자튀김 다 어디 갔지? 토마스도 없잖아? 잠깐만. 감자튀김은 너무 맛있어. 안 돼! 나 보지 마! 나 여기 없어! 어휴, 너무 많이 먹었어. 못 움직이겠어. 이런 나쁜! 내 감자튀김을 다 먹어치우다니! 감자튀김을 몇 개나 먹을 수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재미있는 영상들을 더 많이 즐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거 엄청나게 큰 햄버거네. 야, 조용히 좀 해. 무슨 상관? 이 나쁜 녀석을 한번 살펴보자. 우와, 정말 영광스러워. 오, 와우, 엄청나. 내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야. 대식가를 위한 거대한 버거. 나도 저런 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배고프다고. 어? 저게 뭐야? 풍선에 햄버거가 달려있어. 오늘 운이 좋은걸? 좋은 생각이 있어. 풍선을 터뜨릴게. 떠다니는 건 싫으니까. 우와, 시끄러웠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오, 그거 좋아 보인다. 근데 너무 작아. 상관없어. 다 내 거야. 맛있어. 오, 예. 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먹자. 우, 끈적끈적해. 군침이 돌아. 정말 좋았어. 쉿, 나 여기 먹고 있거든. 나 먼저 할래. 한 판 붙자. 좋았어, 내가 이겼어. 너무 신나. 오, 와우, 사탕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번 먹어볼게. 오,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멋진 립스틱이 되겠는걸. 아니야,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뭐야, 사탕은 어딨어? 어, 네 거 하나만 줄래? 제발, 제발. 있지, 가져갈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물이 필요해.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잘하라, 작은 사탕아, 잘하라. 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내가 그 병을 써야겠다. 어? 어, 그럼 너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먼저 꿀 한 병이 필요해. 병에 부을게. 다 채워야 해. 이 작은 병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네. 좋아, 이제 됐어. 이제 사탕을 뿌릴게. 완벽해. 뚜껑을 다시 씌울게. 그런 다음 냉동실에 넣어. 오래 걸리지 않았어. 정말 맛있을 거야. 난 알아. 우와, 저것 좀 봐. 정말 맛있어. 더 먹을래. 접시에 짤 거야. 맛있게 먹을 거야.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아. 자, 간다. 냠냠. 달콤하고 쫄깃하고 아삭해.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 어떻게 생각해? 넌 요리 전재야. 우와, 내 사탕이 자랐어.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지? 잠깐만, 알겠다. 이 꿀이 필요해. 발에 부을게. 차가워. 많이 필요해. 엄청 끈적거렸으면 좋겠어. 좋아, 이제 쇼타임이야. 사탕을 한 줌 가져올게. 그런 다음 발에 뿌릴게. 이 예쁜 색 좀 봐. 정말 멋질 거야. 더, 더! 사탕을 다 먹고 싶어. 이제 먹어볼 수 있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바로 이 맛이지. 너도 꼭 먹어봐. 난 팔털이 없는 사탕이 좋아. 좋은 거 놓치고 있네. 자, 너 먼저 해. 아, 아니, 너 해. 고마워. 오, 아주 좋은데? 바삭하고 아삭한 크와상. 그리고 엄청 커. 이것 좀 봐. 빨리 먹어보고 싶어. 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파리에 온 것 같아. 하지만 뭔가 빠졌어. 초콜릿 스프레드 한 통. 멋지지 않아? 숟가락이 왜 필요해? 그냥 바를게. 마치 페이스트리 마사지를 하는 것 같아. 맛있어. 아니면 프랑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르 딜리셔스. 잠깐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전화를 걸어야겠어. 여보세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오, 정말 빠르네. 감사합니다. 아, 갓 내린 커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크루아상을 찍어 먹을게. 완벽할 거야. 어떤 맛인지 한번 보자. 네 것도 꼭 열어봐.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난 뭐 있는지 보자. 이거 실망스럽네. 이거 무슨 농담인가? 뭐, 난 재미있어. 다음번에 더 잘해봐. 잠깐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요리사 모자가 필요할 것 같아. 일하러 가자. 반죽 한 장을 조각으로 잘라. 같은 크기를 유지하도록 해.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지? 이제 대각선으로 그어줘. 반죽을 말아볼게. 단단히 말아줘.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미니 크루아상을 만들고 있어. 이제 베이킹 트레이에 넣어줘.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줄게. 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맛있어. 내가 먹어본 크루아상 중 최고야. 근데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그 위에 베리를 뿌릴게. 바로 이거지. 야, 제로드, 이것 좀 봐. 오, 귀여운 크루아상이네.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나 하나 먹어도 될까? 입에 딱 들어간다. 이거 너무 신나. 뭘 받을지 궁금해. 그래, 큰 접시 가자. 오, 초콜릿 감자 튀김. 뭐? 우와, 냄새 죽이네. 사기 당했어. 이거 보통 크기잖아. 매니저 불러야지. 저기요. 뭔가 있나 본데? 이제 말이 통하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빨리 먹어봐야지. 인정해. 부럽지? 난 이걸로도 충분해. 궁금한데? 분위기 낼 시간이야. 이게 더 낫지? 파티할 시간. 세라? 너 괜찮아? 아, 그럼. 또야? 야, 세라, 우리 클럽 아니야. 오, 이런. 좋아, 이거 먹어보자. 와, 맛있다. 맞다, 내 것도 있지. 초콜릿 천국이야. 하루 종일도 먹겠어.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잠깐만. 천천히 해. 야! 싫어! 저리 가! 잠깐! 그거 재미있었어. 네 피를 빨아먹자. 초콜릿. 준비됐어? 너무 긴장돼. 어? 저게 무슨 뜻이지? 나 헷갈려. 근데 배고픈데. 어! 음식 어딨지? 좋아, 이건 다르네. 응? 작아. 이거 크기 좀 봐. 넌 잘 됐네. 아, 뭐 먹어봐야겠지. 너무 많아. 어, 뭐야, 불공평하잖아. 먹긴 하는데 행복하진 않아. 어, 세라, 울지 마. 아하! 잠깐 있어? 곧 돌아올게. 왜 착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냐고. 여기다 놔야지. 이러면 사람들이 몰릴 거야. 영업 개시. 풍선껌, 풍선껌 있어요. 단돈 1,000원이에요. 안녕, 쉐릴, 여기야. 먹힐 줄 알았는데. 가격을 바꿔야겠다. 이러면 될 거야. 오, 정말 싸네. 가자. 양은 충분해요, 여러분. 난 부자야. 따분해라. 안녕하세요. 풍선껌 다 주세요. 어, 문제 없죠. 이거면 돼요. 네, 완벽해요. 여기 있어요. 와, 잘 가요. 이것 좀 봐. 우와, 좋아할 줄 알았어. 너무 고마워. 아, 내 갈비뼈. 어떤 맛부터 먹어볼까? 좋아, 다음 라운드. 제발 큰 접시. 너무 긴장돼. 어, 안 돼. 유후! 어, 세라는 행복하네. 아, 맞다, 미안. 어색하네. 같이 올까? 오! 우와, 이거 엄청 커. 이것 봐, 민디. 실망이야. 다음을 기약해야지. 간다. 맛있어? 네 건? 작아. 벌써 끝이야. 이게 재밌나? 잠깐, 들어봐. 이 화분이 필요해.
지머니를 좀 뒤져볼까? 아하! 이거 찾고 있었어. 흙에 넣을 거야. 그리고 아래로 눌러. 아직 모르겠는데. 아하! 좋은 생각이네. 계속해! 흙에 물 줘. 된다! 오, 진짜 대단히 대단하다. 우와! 굉장한 생각이었어. 과일 따보자. 사탕나무!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상큼해. 딸기 맛이 나. 더 따자. 나 정원갑국이 좋아.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사탕이 엄청 많아. 해보자. 큰 거 나왔어. 좋아. 난 중간 걸로 만족해. 오, 와. 초콜릿 스프레드. 와. 차이를 좀 봐.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네 병 너무 작다. 빨리 시작하고 싶어. 간다. 잠깐. 이건 아니고. 아니야. 이게 딱이지. 너무 끈적거려. 좋아. 이 통 다 먹을 거야. 쟤 눈도 좋지. 난 손가락이면 돼. 뭐, 여전히 맛은 좋네. 어? 뭐야? 저기, 초코잼? 너 거기 있어? 하나도 없어.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아, 민디? 나 좀 먹어도 돼? 그래. 우와, 손 크네. 고마워, 네가 최고야. 너무 맛있어. 야, 네가 다 먹었잖아. 와, 그럴만했어. 믿을 수가 없네. 이건 못 참겠더라고. 제발 큰 접시 나와라. 안 돼. 예스, 그럴 줄 알았어. 오, 엄청 큰 알이네. 아, 내 건 조그매. 어떤 맛일까? 돋보기를 사용하면. 아니야, 그래도 작아. 똑똑, 거기 누구 없어요? 열어봐야겠어. 여기 잘 두고, 연장이 필요해. 안전이 최우선이지. 야, 이거 좀 귀엽다. 준비됐어. 껍질 뚫을 시간. 됐어. 휴. 껍질을 벗겨보자. 까다롭네. 오, 해냈어. 이제 맛볼 차례. 맛있어. 연장 지르긴. 뭐, 난 내 거 먹을 거야. 알 그릇입니다. 식기도 있고요. 맛있게 드세요. 좋네. 음악 어떠세요? 좋아요. 작은 조각이 엄청 많네. 너무 섬세해. 아우! 뭐야 이거? 그만 가세요. 오! 금반지! 예쁘다! 와, 나도 반지! 여기 뭐가 있어? 황금알이야! 우와! 와, 굉장하다! 오, 미스터리 상자다!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 저거 좀 봐! 안녕! 귀여워! 잠깐만! 오, 날 수 있네! 멋져! 잘 지냈어? 날개가 피곤해. 재미있는 걸 기대했는데. 야, 동그라미도 그려봐. 그만해. 어서 뭐라도 해봐. 제발, 제발. 상자 흔들지 마. 너 화난 것 같다. 됐어, 이거나 받아라. 내가 커지고 있어. 무슨 일이지?
내 머리. 좋아, 그럼 이건 어때? 내려간다. 오, 작아졌어. 아직 안 끝났어. 우와, 장난 아니다. 안녕 줄리. 준비됐어? 내가 먼저 할게. 어, 그게 다야? 아주 작은 도넛이네. 실망이야. 너무 작아. 너무 웃겨. 아, 뭐 그래도 음식이잖아.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봤지? 맛있어. 정말 잘 먹었다. 너 차례야. 한번 보자. 또 도넛이네. 이거 불공평하네. 좀 더 그럴듯한 걸 원했는데. 무슨 말이야? 그건 이런 내용. 너무 슬퍼. 울지 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잠깐만. 알겠다. 이 펌프를 쓸 수 있어. 야, 이것 좀 봐. 이게 필요할 거야. 좋은 생각인데. 가자. 좋은 아이디어야. 아니,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 펌프를 연결할게. 이제 일해야겠다. 휴, 힘들다. 펌프. 동기를 부여줘서 고마워. 운동하는 것 같아. 피곤해. 어서. 포기 안 해. 낮잠 자야겠다. 너무 졸려. 도넛. 야, 일어나. 넌 할 수 있어래요. 떼요. 멋지다. 그래, 맞아. 잠깐만. 힘내라. 어, 좋아. 그게 필요했어. 아, 맞아. 가자. 기분이 너무 좋아. 저 거대한 도넛은 내 거야. 저것 좀 봐. 장난 아니야. 할 수 있어. 그치? 나 잘하고 있지? 내가 도넛 왕이다. 우와! 레오? 날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레오, 멈춰. 도넛이 그게 폭발할 거야. 조심해. 뭐야? 무슨 일이야? 너무했나? 그런 것 같아. 나 먼저 해도 돼? 잠깐만, 지금 농담하는 거야?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 무슨 일이야? 작은 사각형 빵이야. 이 게임 마음에 안 들어. 넌 뭐야? 알아보자. 오, 와우! 슈퍼 샌드위치야. 오늘은 행운의 날인가 봐. 딱 필요한 거였어. 너무 배고파. 그리고 이거면 충분해. 잠깐만, 어떡해? 다시 시도해볼래. 그리고 같은 빵이네. 내가 제대로 안 했나 봐. 그리고 아직도 여기 있네. 짜증나. 와우, 정말 아름다워.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와우, 냄새가 너무 좋아. 먹자. 이건 아닌 것 같네. 아니야, 안 되네. 어떻게 먹어야 하지? 야, 저게 뭐야? 너도 보이지? Hey! 잠깐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샌드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레오뿐만이 아니야. 이걸 봐. 빵 위에 햄을 올려놓을게. 그리고 이 치즈가 필요해. 소스가 필요해. 토마토 케첩이면 될 거야. 숟가락으로 살짝 펴줘. 아주 작게. 좋아. 그런 다음 다른 빵 조각을 위에 올려놔. 저것 좀 봐. 귀여운 샌드위치야.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재료가 다 들어있어. 더 먹어야지. 아, 맞다. 그게 다였지? 아직도 배고파. 도움이 필요해. 아니야, 이럴 시간 없어. 이게 뭐지? 싹둑싹둑.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와, 바로 이거지. 이야, 반으로 잘라. 아닌 것 같아. 나눠줄 수도 있잖아. 오, 내 돋보기. 잠깐만,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너무 혼란스러워. 이해가 안 돼. 입을 더 크게 만들어줄 거야. 아니면 말고.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당연하잖아. 내게 맡겨. 이야! 별로 안 어려웠지? 우와,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넌 정말 똑똑해. 먹자. 아, 아직도 너무 커.
봐. 잠깐만. 아, 실망스럽네. 우와, 엄청나게 큰 라면 상자야. 이건 뭐야? 아니, 면 한 개? 그게 다야? 와우, 저것 좀 봐. 부럽잖아. 너무 좋아 보여. 내가 먹고 싶어. 좋아, 끝내보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이거 젓가락인가? 작잖아. 잡았다. 역대 최고로 맛있는 면이어야 할 거야. 나쁘지 않네.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해? 너무 많잖아. 공격! 응? 그 면 1이네. 다 먹었어. 아직 배가 고파. 다른 먹을 게 있을 건데. 스카이가 면을 나눠줄지도 모르지. 무슨 일이야? 더 큰 젓가락이 필요해. 이거지. 으악! 제 면에 걸릴 것 같아. 그 면 줘. 넌 내 거야. 이거 뜨개질하는 것 같아. 난 면 먹는 기계야. 진정해, 스카이. 이런, 이거 안 좋은데? 도와줄래? 기꺼이 도와줄게.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어. 달콤하고 달콤한 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 마일스? 우리 얘기 좀 할까? 야, 도와달라며. 안 돼! 지금 너무 행복해. 우와, 방이 돈다. 바로 이게 필요했어. 고마워, 스카이. 넌 최고야. 야, 너가 해냈네. 아, 이런. 괜찮아. 내가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면은 버리기엔 아까운데. 이런 쉬운 결정을.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해. 와우, 이 와플들 좀 봐. 난 작은 거야. 전 불공평한 것 같아. 근데 마일즈는 탑을 쌓았네. 다음에 더 잘해봐. 그만 염장 질러. 매니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 이 게임이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봐야 해. 야, 스카이야, 너 맛을 좋아해? 이 와플들을 사라지게 해볼게. 곧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야. 해보자. 좀 질기네. 잘 안 잘려. 이럴 시간이 없는데. 이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우와! 조심해! 안 돼! 내 와플! 잡았다! 떨어뜨리면 안 돼. 내가 구해줄게. 유후! 아슬아슬했어. 근데 긴장을 늦출 순 없어. 다 잡아야 해. 자! 와우! 방금 봤어? 이런. 우와! 아프겠다. 아야, 내 머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너 괜찮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리야. 그것만 괜찮다면. 좋아, 와플아.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초콜릿 시럽을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질 거야.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냥 위에 뿌릴게. 와우, 굉장해. 군침이 돈다.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 입 먹어볼게. 맛있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어. 아, 자리 좀 비켜줄까? 와플아, 쟨 그냥 무시해. 이거 이상해지기 시작하네. 너무 맛있었어. 절대 안 잊혀질 이미지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조금 잘라볼게.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어려워. 맛있어. 정말 가볍고 푹신해. 너 뭐 하는 거야? 더는 못 먹겠어. 들어온다! 야, 이거 괜찮은데? 고마워. 너 다이어트 해야겠다. 준비됐어? 작은 접시다. 이건 아니잖아. 드디어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근데 난 이게 다야. 이것 좀 봐. 이렇게 많은 아이스크림은 처음 봐. 그리고 다 내 거야.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 순간을 기다렸어. 완벽해. 눌러서 지저분해질 거야. 아이스크림 천국에 왔어. 천천히 해. 말 못해. 먹는 중. 장난 아니야. 잠깐, 무슨 일이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걸. 어떡해.
얼어버렸어. 너무 추워. 얼굴에 감각이 없어. 정말 싫어. 아! 야! 스노우 엔젤 타임이야. 이거 재밌네. 해야만 했어. 아무도 못 받길. 따뜻하게 있어야겠어. 야, 내가 도와줄게. 응? 저거 헤어드라이어야? 이쪽으로 쏴줘. 열기를 끌어올려보자. 딱 이게 필요했어. 이건 내 개인용 헤어드라이어야. 그래서 내 머리가 완벽한 거야. 고마워. 그냥 내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나의 영웅. 좋아, 나도 먹어보고 싶어. 아, 녹았어. 불공평해. 참 웃긴다. 우와, 잠깐만. 엠, 손 이리 줘봐. 이 동작 좀 봐. 말도 안 돼. 오늘 내가 운이 좋은데. 초콜릿 스프레드 한 통. 너무 귀여워. 작을지는 모르지만 난 맛있게 먹을 거야. 이 맛있는 초콜릿 냄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이번엔 특별한 숟가락이 필요해. 이거면 될 거야. 맛있어 보여. 다들 초콜릿 좋아하잖아. 특히 나. 다 먹고 나면 헬스장 가야겠다.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와우, 그냥 와우. 끝났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거의 못 먹었는데. 잠깐만, 알겠다. 뜨거운 우유가 필요해. 내가 거인이 된 것 같아. 우유를 병에 부을게. 흘리지 마. 위에까지 채워줘.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닫을게. 이제 섞어볼게. 흔들어봐. 이 정도면 충분해. 맛있고 따뜻한 초콜릿 음료가 생겼어.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 더 먹고 싶어. 잠깐만, 끼었어. 가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더 나을 때도 있어. 도와줘, 제발. 못되겠어. 떼어냈죠. 누가 숟가락 필요하대. 뭐야, 너 입술 좀 봐.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어.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해. 안녕 귀염둥이. 너 정말 잘생겼어. 초콜릿. 저 사람들 좀 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네. 엠마, 살면서 햄버거 이렇게 많이 본 적 있어? 우와, 그리고 다 날 위한 거야. 그럼 파티를 시작해보자. 준비됐어. 우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네. 맛있어. 또 하나 더 먹을래. 엄청나게 멋진 챌린지네. 리암은 어쩌고 있나? 최고 속도를 내야겠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더 빨리 씹어. 어서. 엠마가 날 이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생각보다 빨리 먹네. 저기요. 저기요. 이 시계가 엄청나게 빨리 가요. 불쌍한 것. 이거 좀 줘볼까? 마법의 칵테일. 드디어 기회가 온 건지도 몰라. 물 맛이 나네. 이 접시들을 비울 시간이야. 좋아. 진짜 효과가 있네. 대단해. 오, 이런. 휴. 그래서 우승자는 엠마입니다. 잠깐, 말도 안 돼. 네가 이겼다고? 나쁘지 않아. 방금 엠마를 먹은 건가? 어이쿠. 안녕하세요. 어서 음식 가져와 빨리. 감자칩? 우와, 이렇게 큰 봉지는 처음 봐. 굉장해.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물론이지. 이거 감자가 몇 개야? 응? 안 씹어져. 아야,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니면 그래. 우와, 생각보다 더 딱딱하네. 엠마, 너 왜 춤춰?
좋아, 난 착하게 안 할 거야. 이번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이 블록 보여? 이걸 둘로 나누는 걸 도와줄 거야. 내면의 힘을 발휘하면서 자, 헤야! 진짜로 효과가 있었어. 어, 그래. 사진 좀 찍고. 이건 벽에 걸어도 돼요, 아가씨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사실 재미도 있어. 효과가 있었나? 빙고! 씹어 먹어볼까? 조준하고 발사! 굉장해! 벌써 먹기 시작했어? 아, 다 먹은 것 같아. 내가 이겼어. 네가 젖썰이안. 엠마가 해냈어. 이거 맛있다. 잠깐만. 아, 그래. 너희가 면을 좋아하길 봐라. 진짜 진짜로 좋아하길.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멋지다. 그간 젓가락을 써오길 잘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속도가 안 나. 어, 그래. 이게 훨씬 낫네. 나도 해보자. 정말 서둘러야겠다. 동감이야. 이제 이게 더 좋지. 정말 멋지지 않아? 다 비웠어, 엠마? 근데 어떡해? 짜잔! 이걸 나의 면머리라고 불러. 난 그렇게 할 머리카락이 없는데. 이것 봐라. 엠마가 변법을 쓰네. 그렇게는 안 되지. 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아! 면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누가 좀 멈춰봐! 우와! 그렇다면 결국 내가 이겼다는 뜻인 것 같네. 좋았어! 기분 좋아! 이런 조합 본 적 있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별로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가위가 이겼다! 오늘 간식은 뭘까? 브로콜리?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네. 으액! 들어가! 그럼 난 아, 내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긴 하지. 그리고 다음은 뭐야? 이건 확실히 흥미롭네. 뭐, 이건 적어도 달긴 하잖아, 그치? 섞어주자.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 녹색은 혀가 아니라 나무에 어울릴 만한 건데. 이 정도면 됐지. 오, 덩어리가 있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음식 같지도 않아. 이제 준비됐어. 역겨워. 너 얼굴 비워볼까? 아, 이건 쉬웠어. 우와, 나 속이 안 좋아. 들어보내줘! 오, 세상에. 으익! 아직도 안 좋은 냄새가 나. 훨씬 낫다. 안녕. 휴. 마스크는 뭐야? 내가 이겼어? 유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와, 이거 부끄럽네. 봤어? 잠깐만요. 그렇지. 이거 해봅시다. 사방에 도넛, 도넛! 그리고 다 우리가 먹을 거야. 가자! 너무 달아. 와, 너무 맛있다. 나 이 챌린지 좋아. 이건 절대 안 질릴 것 같아. 끝도 없는 설탕 기차 같아. 그거 내놔. 카메라맨들도 배고프다고. 고마워.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배불러. 나도 같은 처지야. 내게 생각이 있어. 내 몸에서 이걸 바로 태워버릴게. 휴! 팔꿈치에서 무릎으로! 어서 가자!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우와, 내 몸이 거부하기 시작했어! 우와! 뭐야? 아, 이제 공간이 충분해! 좋아,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내가 멀티태스킹을 잘해서 다행이다! 쟤 좀 봐! 유후! 우승은 나의 것이야! 허허, 기분 좋네! 좋아, 그럼 이제 뭐? 누가 돈을 땄을지 궁금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 이건 뭐야? 뭐야? 돈이다! 난 부자다! 잠깐, 이건 현금이 아닌 것 같은데? 축하해요, 엠마. 식욕이 정말 왕성하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랑해요. 자, 너도 이거 받을 자격 있어. 어, 고마워. 나 다 봤어. 너 먼저.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먼저. 좋아. 우, 대형 접시. 신난다. 우와, 먹자. 내 머리보다 더 커. 빨리 먹고 싶어. 부드럽고 맛있어. 넌 좋겠다. 좋아, 내 차례. 어, 이런. 장난해?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알았다. 엄지 반지. 내가 먹어주지. 실수였어. 도와줘. 아! 너무 아파. 아! 내가 도와줘야겠어. 알았다. 이 붕대가 쓸모가 있을 거야. 움직이지 마. 아플 거야. 됐어.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농담이지? 괜찮아. 이거 먹어. 너 먼저 해. 우리 그럼 같이 하자. 또 대형 접시? 좋았어. 어? 뭐야? 어디 있어? 내 거 고장났나 봐. 이것 좀 봐. 우와! 내가 먹어줄게. 최고의 샌드위치야. 네 건 어때? 너무 작아. 샌드위치가 아니라 빵 부스러기야. 괜찮네. 그런데 배고파. 지진이다. 미안, 내 뱃소리야. 그거 다 먹을 거야? 꿈도 꾸지 마. 내 거야. 냠냠냠. 친구가 뭐 이래? 어? 먹자. 너무 먹고 싶었어. 무슨 소리지? 내가 뭘 했어? 내 거야. 미안, 실수였어. 알았어. 너 다 먹어. 난 이제 배불러. 어느 카드? 이거. 어디 봐. 중형. 소형. 실망이야. 잘 됐어. 소다야. 목말라. 차이 좀 봐. 어? 이건 뭐야? 어,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 소다를 병에 부어서 사탕을 꺼내는 거야. 거의. 수고했어, 쇼파리. 날 봐. 맛있는 사탕을 꺼내야지.
될 줄 알았는데. 누구 보고 쇼파리래? 그럼 사탕 못 먹는 거야? 좋은 생각 있어. 조심 조심. 안녕. 아! 역시 이제 내 2단계 계획 이걸 여기에 붙는 거야. 효과가 있어. 사탕이 두 배야. 난 정말 똑똑해. 먹을 자격 있어. 이거 너 거야? 어, 맞아. 내 거야. 기가 막혀. 어? 내 소다. 내 사탕까지? 넌 도둑이야. 이거 먹어. 정말? 고마워. 정말 반짝거려. 맛있어. 다음 라운드 도전하겠어. 가위. 네가 이겼어. 좋았어. 신난다. 나 후회돼. 화끈하게 해봐. 크게 한 입. 얼른 끝내버리자. 시작 전에 준비물이 필요해. 얼음도 챙겨야지. 여기 있어. 이거 맛있어. 마음에 들어. 너무 매워. 어쨌든 소형 이 정도쯤이야. 어, 작고 귀여운 고추야. 작아서 다행이야. 안 돼. 아! 매워, 매워, 매워. 이거 마셔. 고마워. 천천히 마셔. 휴, 정말 필요했어. 고마워. 좋아, 적어. 좋았어. 대형. 또 소형이야. 우와, 정말 큰 누텔라야. 잠깐, 시간 제한? 준비를 해야겠어. 더 큰 숟가락이 필요해. 얼른 하자. 이건 힘들지 않겠어. 안 들어가. 세게 눌러볼까? 들어가. 정말 짜증나. 머리를 쓰자. 뭘 사용하지? 내 손가락. 그래, 초콜릿을 녹여야지. 난 천재야. 거의 다 됐어. 숟가락 가득한 행복, 바로 이거야. 난 다 먹었지. 뭐야? 안 돼. 내가 진 거야? 하, 좋은 생각이 있어. 메롱. 철 좀 들어라. 웃기기는 해. 정말 맛있어. 손가락 레슬링. 와, 팝잇. 정말 많다. 맞아. 넷, 다섯. 잠깐, 이거 벌써 셌나? 하나, 둘. 나도 깜빡했어. 모르겠어. 어쨌든 많아. 가운데에 놓자. 하나, 둘. 계속해.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을까? 계속 세고 있지. 좋아. 하나, 둘. 모르겠어. 몇 개가 있을까요? 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 지루해. 세상에! 해마!
저 위를 봐. 야! 우리 아직 안 죽었지? 네 접시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네. 이게 다 내 거야?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난 뭘 받았을지 궁금해 죽겠네. 와, 지금 이거 장난해? 두 입이면 끝나겠네.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아주 작은 감자튀김이네? 이럴 순 없어. 넌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아? 히히, 맛있게 먹어. 어? 거의 잊을 뻔했네? 감자튀김은 케첩 없이는 못 먹지. 찍어볼까? 우와. 내가 먹어본 튀김 중 최고야. 이건 불공평해. 그래, 뭐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아? 나도 조금만 줄래? 조금이면 돼. 좋아. 그래, 이거면 충분해.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몰라. 케첩만 있으면 다 맛이 떠지잖아. 크든 작든 감자튀김은 항상 맛이 같아. 잠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좋아, 열어봐. 와, 이거 진짜 옥수수야? 이건 엄청 커. 튀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뭘 받았을까? 네가 본 옥수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 난 전혀 속상하지 않아. 나 정말 웃겨. 이 녀석을 먹어볼 차례야. 나쁘지 않네. 어, 이런 엠마?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와, 너 무슨 인간 팝콘 기계라도 된 거야? 와, 이럴 건 예상 못했네. 좀 먹을래? 난 그냥 내 작은 옥수수 먹을게. 적어도 식기류는 있네. 모든 게 제자리야.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오, 이거 꽤 날카롭네. 이제 맛이 좋길 바라야지. 그리고? 깔끔하고 맛있어. 뭐 웬디 네가 그렇다면야. 꼭 그렇게 크게 씹어야 해? 나 먼저 해도 될까? 우와, 조그만 스시다. 한 입 이상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 꽤 배고프거든. 이게 믿어져?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젓가락도 작아. 하지만 손가락 크기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네가 좋아해서 다행이네. 아우, 이제 다 먹었다. 확실히 아직도 배고파. 넌 그 안에 뭐가 있어? 어디 보자고. 이건 내 머리보다 더 크잖아. 아직도 배고파? 내가 이거 다 먹어버릴 테다. 냄새도 진짜 신선하고 좋아. 어디서부터 먹어야 하나? 공격 준비 완료. 어, 아니야. 이제 말이 되네. 와, 장난해? 그냥 손을 쓰는 게 낫겠어. 그리고 얼굴도. 와, 야, 웬디? 뭐? 안 돼. 이런, 숨 쉬는 거 잊지 마. 난 되는 대로 다 주워 먹어야지. 오, 역시 딱 이거지. 그럼 갖고 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려나? 우와! 너 설마 몰래 본 건 아니지? 나 할게. 오레오? 누가 쿠키를 한 개만 먹냐고. 너도 봐봐. 이거 좋은 느낌이 드는데. 내 말이 맞았어. 근데 난 이 쬐끄만 거나 봤고. 잠깐! 뭐? 어디 담가 먹을 게 필요하지 않겠어?
아, 양이 딱 맞네. 찍어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차선책이지. 맛있다. 랜디, 너는 잘 되어가? 각도가 잘 안 잡히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잠깐만, 그래도 보호 장비는 써야지. 어, 그러게, 좋은 생각이야. 휴,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자, 딱 반이야. 이제 먹기도 쉬울 거야. 이 크림 대박, 장난 아니야. 먹는다.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설마 이 절반도 먹진 않겠지? 좋은 건 같이 좀 먹자고.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짜잔! 크기가 같은 거야? 뭐야? 나도 모르겠네? 다시 해보자. 똑똑! 안에 큰 게 좀 들었나? 야! 저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 아, 긴장돼. 안 돼! 전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 그거 안 됐네. 하지만 대신 내 건 아주 푸짐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다 네 접시로 넘어가 버렸잖아. 난 빨간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어야지 뭐. 완벽하기도 해라.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나 먹는 거 봐야지. 아름답지 않니? 내가 다 먹는 거나 구경해. 들어간다. 대놓고 잘난 척 하기는. 내가 몇 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 드디어 공평해졌어. 진짜 멋졌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사탕들은 네 몫이야. 몸에 좋은 간식 먹을 시간. 맛있는 바나나. 딱 내가 필요하던 거. 이상하네. 어디로 갔지? 바나나 도둑! 나 배고팠다고. 좋아, 다행히 하나 더 있어. 맛있어 보이네. 꿈도 꾸지 마. 내놔! 저리 가! 이거나 받아. 샐러드? 이거 질려.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포크와 펜치를 갖고 와. 펜치로 포크 갈퀴를 비틀어줘. 수직이 되어야 해. 이렇게. 이걸로 바나나를 썰 때 쓸 수 있어. 이제 우리 둘 다 즐길 수 있어. 많이 먹어. 진짜? 네가 최고야. 냠냠냠냠. 와, 얘 바나나 진짜 좋아하네. 다음은 달고 맛있는 캔디. 오, 이거 재미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브릿 롤업. 뭐야? 이거 정말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빨강이야. 이게 뭐야? 맛있겠죠? 재미있게 생겼네. 어서. 안 열리네. 맛도 못 보겠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못 열겠어. 제가 할게요. 이 색깔 좀 봐. 이제 시작하자. 근데 뭐라지? 이걸. 어디 보자. 숫자가 왜 이렇게 작아? 연결도 안 좋네. 안 되나? 됐다. 여보세요? 네? 도와줘요. 브릿 롤업이요. 먹는 거라고요? 와, 고마워요.
천만해요.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자. 이건 건강식이야. 야채 랩이야. 이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하나 남았네. 야호. 어이예. 아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싼 걸 또 싸는 거야. 맛있겠다. 작은 사탕 같아. 우와, 냄새가 안 좋아. 아이스크림은 다들 좋아하지. 한 숟가락이면 돼.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접고 양쪽 가장자리를 모으면, 어, 정말 귀여워. 작은 만두 같아. 아, 다 된 것 같은데. 아, 할머니? 이런, 다 먹었네. 맛있겠다. 그런데 하나요? 무슨 일이에요? 맙소사. 제가 봐드릴게요.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야. 맛있겠다.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제르드 승리. 유후, 성공할 줄 알았어. 몸 좀 풀어볼까? 잠시만요, 음식 금지예요. 스캔 좀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안전한 건가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어? 잠깐! 이게 뭐죠? 주세요! 규칙하시죠? 제법이네? 근데 그래봤자지! 이 아래에선 절대 안 들킬걸? 엠! 도와줄까요? 신발 이쁘네요. 규칙 알죠? 하지만 너무 불공평한데? 여기서 나가요. 어떻게 했어? 경비가 너무 심해. 파티에 절대 못 들어가겠다. 괜찮아. 아이스크림 좀 먹어. 안 돼. 목 아파. 그건 내가 도와줄게. 이 사탕 먹어봐. 잠깐. 경비를 피해 간식을 갖고 갈 방법을 알 것 같아. 봉지에서 사탕을 다 빼고 이제 음료수 한 병과 잔을 갖고 와. 잔에 탄산음료를 부어. 탄산음료에 식용색소를 넣자. 음료수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젤라틴을 한 숟가락 넣고 피펫을 혼합물로 채워. 가득 채우고 나면 굳게 둬. 알루미늄 호일 시트를 틀 위에 놓고 밀봉해서 마무리. 잠깐, 가방 열어봐요. 이게 뭐죠? 목 캔디요? 알겠어요. 들어가도 돼요. 좋아, 해냈다. 난 먹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내 목을 위해서. 너무 맛있다. 예, 나 이 게임 제일 잘해. 어, 안 돼. 또 졌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네. 이번에는 절대 안 져. 머리띠, 장갑, 헤드셋. 이번엔 꼭 이긴다. 좋아. 자, 간다. 예! 내가 최고야. 이기고 있어. 이거 받아라. 이것도. 자, 간다. 다음 레벨. 이 나쁜 놈은 어렵네. 좋아. 마지막 레벨까지 올라왔어. 너무 어렵네. 예! 내가 이겼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확실히 최고야. 어?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졌다고? 아니, 어떡해. 세상에, 제러드.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너 다쳤어? 게임에서 졌어, 오빠. 게임? 아, 뭐. 그럼 대신 이걸 갖고 노는 게 어때? 울컹거리는 아이스크림 콘은 싫은데. 어, 이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 아이스크림 콘이 있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 아들, 게임 좀 빌려갈게. 잠시만. 금방 돌아올게. 이 원형 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접을 거야. 케이스에 이렇게 자리 잡아줄 거야. 바람 빠진 풍선과 이 물렁한 공이 필요해. 너무 귀엽다. 이제 폰 케이스에도 이걸 붙여줄 거야. 그러면 완성! 제러드, 네 폰 가져왔어. 그리고 깜짝 선물도 있어. 그래. 와,
내 폰 케이스에 이게 뭐야? 너무 멋지다.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우와 이거 좀 봐. 초록색에 여드름 있네. 이 여드름 잡아야겠다. 와 고마워요 엄마. 원래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재미있게 놀아. 엄마는 다시 자러 간다. 우와 하루가 기네.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깐 대체 뭐야? 바닥에 뭐가 널려 있는 거지? 흙이야? 아니야 씨인 것 같은데. 수박 씨. 어디 보자. 잠깐 어쩌다가 여기 있는 거지? 이제 나 다른 곳에 와 있어? 뭐야 잠깐 씨. 그렇지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대체 뭐야 이거. 진짜 과일이야? 나 수박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안녕 아빠. 아빠도 수박 줄까? 좋아. 청소해야 할 게 있는 것 같네 리지. 가만히 있어 얼굴 닦아줄게. 너 엉망이네. 이런 수박 주스 맞네. 이건 짜내야겠다. 와 이 컵을 대체 얼마나 채우는지 봐. 딸 하나가 얼마나 엉망진창을 만드는지 원. 어? 저기 루빅스 큐브가 있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 어디 보자. 확실히 영감이 떠올랐어. 수박 자르는 도구를 꺼내야겠다. 자 난 이게 좋더라. 수박에 이 도구를 바로 밀어 넣을 거야. 바로 잘리지. 그리고 이 접시 위에 바로 떨어뜨릴 수 있어. 좀 더 갖고 올게. 이거 꽤 큰 수박이네. 그리고 이제 이 수시개가 필요해. 훨씬 간단한 도구지. 수박 조각에 꽂았고 준비됐어. 자 리지. 예 수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달고 즙도 많아. 그리고 손도 깨끗해. 뭐 네가 과일을 잘 먹고 있으니 좋네. 신선하게 간 수박 주스 좋아. 너도 먹을래 리지? 조심. 좋아 할 수 있어. 그거 귀엽네. 음료수 갖고 왔어요. 조심조심. 고마워요. 휴 내가 해냈어. 자 따라드릴게요. 이런 안돼. 미안해요. 조심하세요. 나 갈래. 돌아와요. 이 일을 맡지 말았어야 했어. 난 균형 감각이 없어. 그만둬야겠어. 아니야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훈련이 필요해. 해보자. 두려움도 자비도 없어. 쟁반과 하나가 되자. 모든 건 균형이야. 내 마음은 고요해. 쟁반도 고요해. 내가 쟁반이다. 고통 없이 얻는 건 없어. 훈련 끝났어. 자 간다. 이번에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네. 음료수예요. 따라 드릴게요. 컵을 병 위에 덮어. 그리고 나서 뒤집어. 컵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 넘치지 않아. 훈련이 성과가 있었어. 해냈어. 와 감동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피곤해. 좋아 이건 꼭 해봐야 돼. 오 벌써 준비됐네. 우와 수박 정말 먹음직스럽다. 어? 잠들었네. 야 일어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나? 좋은 생각이 있어. 이봐. 어머나 뭐야 너 언제 임신했어? 띠 내가 베이비 샤워 해줄게. 잠깐 진정해. 그냥 장난이야. 임신 아니야. 그냥 커다란 수박이야. 우와 수박도 아기만큼 좋아. 이걸로 뭘 할지 알아. 그거 이리 줘. 이봐 뭐 하는 거야? 수박 하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머리띠도 준비했어. 하! 이 수박을 자르겠어. 하이야. 하, 세상에 너 정말 못 말려. 조심해. 썰고 자르고. 하! 그만 그만 그거면 됐어. 너 아직 비디오도 안 봤잖아. 알았어 수박이 있네. 알았어 껍질을 칼로 제거하네. 오 가운데 껍질 부분은 남겨두네. 이번엔 수박을 약간 잘라내고. 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오 이제 썰고 있어. 오 알았다. 정말 보기 좋겠어. 정말이야. 저 수박 접시 좀 봐. 멋져. 우와 네가 벌써 만들었구나. 놀라워. 맞아 그래서 그만 자르라고 한 거였어. 한번 맛을 봐야지.
우와, 맛있는 수박이야. 정말 달콤해. 할머니 음식 주세요. 자가야. 이게 뭐야? 안 먹을래요. 이게 음식이긴 해. 벽지 페이스트 같아. 그냥 굶고 있어야겠다. 어떠니 아가야? 맛있어. 한번 먹어보지. 냄새보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으액, 최악이야. 이건 절대 안 먹어. 버려야겠어. 적어도 재미있게 놀 순 있지. 잘 가라. 오, 나이스 샷. 우와, 안 돼. 위험한 소린데? 할머니, 괜찮아요?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마. 먹어. 굉장하네. 나 이제 어쩌지? 할머니 드실만한 걸 만들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먼저 판지 하트를 팬에 올려놓자. 제자리에 두고 계란 흰자를 위에 부어. 이제 흰자를 익혀줘. 좋아, 이거면 된 것 같아. 판지를 제거할 차례. 주변을 잘라야 해. 흰자는 자르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이제 노른자를 넣어. 주사기를 쓰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 이걸로 하트를 채울 거야. 이제 요리하게도. 맛있는 냄새. 할머니, 내가 음식 만들었어요. 얘야 멋지구나. 고마워 아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걸로 해야지. 엄청 기대된다. 너무 맛있어. 좋아, 저건 그냥 초콜릿바야. 얘들아, 앉아. 안녕하세요. 그거 초콜릿이야? 규칙 알잖니? 진짜로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음식 금지야.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거 없애. 알았어요. 나머지 것도. 하지만 정말 아까운데. 알았어요. 됐죠? 날 속일 순 없지. 가방 키워. 하, 너무 불공평해.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이상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딱 내가 예상한 대로네. 뭐? 어떻게 한 거지? 이건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걸렸네. 넌 뭐가 그리 좋니? 넌 이게 필요해. 맛있다. 뭐 하는 거야? 사탕이야. 내가 비밀을 보여줄게. 연필에서 지우개를 없애. 그리고 연필 위로 빨대를 밀어넣어. 연필 위 작은 조각을 남기고 나머지 빨대를 잘라내. 다음으로 초가 필요해. 초 위로 젤리곰을 데워. 금속 숟가락으로 해줘. 젤리곰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젤리 액체를 빨대에 부어. 흘리지 않게 조심. 젤리 액체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빨대를 제거해. 우와, 나도 연필 줘. 고마워. 와, 맛있어. 너네 지우개 먹니? 그래도 되나? 아, 학교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깨지 마라. 제발 잠에서 깨지 마. 이건 절호의 기회야. 나오미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군. 깊이 잠든 것 같아. 맞아, 어버가도 모르겠어. 새로운 코스염이 마음에 들 거야. 토마스? 안녕, 나오미. 내 방에서 나가, 이 변태야.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이거 치약이야? 유치하게도 구네.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접수. 치약 장난을 원한다면 내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게. 쇼타임! 지렁이 젤리는 누구나 좋아하죠?
하지만 그걸로 양치질 하긴 싫잖아요. 맛은 아주 좋지만요. 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치약 튜브를 엽니다. 가느다란 지렁이 젤리를 튜브 안으로 넣어주세요. 조심해서 넣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닫으세요. 잠이 확 달아나게 해줄 거야. 지렁이 젤리를 잊을 뻔했어. 토마스! 여기서 만나다니! 이 잘 닦아? 그러고 보니 이가 지저분하긴 해. 이를 닦아볼까? 토마스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치약벌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어? 이건... 으아! 욕실에 벌레가 있어! 전화기 없는 오후를 보내야지.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 있어. 어? 케빈이 전화를 했네? 뭘 선택해야지? 당연히 케빈을 선택해야지. 안녕? 무슨 일이야? 잠깐만,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야. 나 눈도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레모네이드 맛. 그거 내 거야. 안 먹어. 좀 미안하네. 이 플라스틱 공 보이세요? 이걸 열고 안에 좋아하는 사탕을 넣으세요. 그리고 핫글루를 충분히 바릅니다. 커다란 막대기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쁜 포장지로 싸주세요. 오리지! 아직도 사탕 먹고 싶어? 큰 걸로 두 개는 어때? 마라카처럼 소리가 나, 그렇지? 이건 춤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야. 다 될 거야. 이제 나한테 화 안 났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막대 사탕이야. 열어봐. 좋아, 완전 잠들었어. 이 가짜 벌레를 여기에 딱 놓아둘 거야. 그리고 이제 깃털로 깨워야지. 유니콘 고양이야, 싫어. 그만 간지럽혀. 곧 깨려고 하는 것 같다. 얼른 숨자. 어? 무슨 일이야? 오 세상에, 도와줘. 끔찍해. 하, 너 소리 엄청 크게 지르더라.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야, 와서 네 샌드위치 갖고 가. 여기 네 거. 고마워, 맛있어 보이네. 오케이, 드디어 한 입 먹네. 어? 이게 뭐야? 아, 벌레잖아. 아, 벌레. 완전 웃겨. 샌드위치 마저 즐겨. 으흐. 잠깐만,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좋아, 나한테 그릇과 우유가 있어. 자, 됐어. 다음은 젤라틴을 넣어줄 거야. 이거면 딱 적당할 거야. 그리고 이젠 식용색소를 써야지. 빨간색 한두 방울 정도면 될 거야. 섞어놓고 잠시 기다려보자. 이제 틀이 필요해. 이 실리콘 케이크 틀이면 될 거야. 하지만 우선 이 가짜 타란툴라를 넣어야 해. 들어가렴. 거미 바로 위에. 벌써 눈에 안 보이는데? 넌 냉장고 속으로. 자, 됐다. 야, 내가 맛있는 후식 만들었어. 와서 먹어봐. 짜잔. 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한 입 먹어야지. 잠깐, 이게 뭐야? 아, 거미잖아. 안에 거대한 거미가 있어. 이제 가짜 벌레 보고 소리 지르는 건 누구? 바로 너. 아, 정말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 짜잔! 놀랐지? 이것 좀 봐! 뭐야? 아이스크림을 소다에 넣어? 그걸로 젓는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하나랑 소다 주세요. 금방 올 거야. 숙녀분들? 우와, 정말 빠르네!
이 꿀팁을 확인할 준비가 됐나요? 소다 시원해지겠다. 안 돼! 안에 넣고 저어야 해. 담가볼 차례야. 꽤 근사하지 않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섞였어. 부드러워 보이는데? 한번 맛을 보자. 이거 나쁘지 않네. 이봐, 좋은 생각이 있어.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와, 정말 빠르네. 한 가지 더 시도해보고 싶어. 커피 빈이랑 같이. 분명히 맛이 좋을 거야, 그렇지? 글쎄, 그럴까? 잘 먹겠습니다. 조금 쓰네. 아이디어는 그럴듯했는데. 고마워. 그냥 시행착오야. 잠깐, 우리 쉬면서 간식 좀 먹을래? 여기서 잠깐 쉴까? 단 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찬성이야. 그런데 너 마지막으로 손 씻은 게 언제야? 더러워. 그 손으로 뭘 한 거야? 돈이다. 오늘 운이 정말 좋아.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어휴, 이거 새 신발인데. 이제 됐어. 왜? 너무 더러워. 살아, 안 돼. 미안. 너도 하나 줄까? 조금 녹았네.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제발 그만 좀 해. 잠깐만. 알았다. 병을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초콜릿을 위에 굴리면 작은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손을 전혀 안 대고 말이지. 양쪽으로 다 굴려줘야 해. 효과가 있었는지 볼까? 이걸 열어서 확인해보자. 짜잔! 완벽하게 잘렸어. 조심해. 손은 대지 말고. 알겠지?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여전히 맛은 좋네. 맛있게 먹어. 근사하게 꾸몄구나. 너 이걸 직업으로 해도 되겠어. 그렇게 생각해? 이런. 소다가 쏟아지고 있어. 정말 끈적거리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치울게. 잠깐. 뭘 해야 할지 알아. 우와, 이 수박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커다란 수박이 있나요? 똑바로 세우고 조심해서 속을 비워내주세요. 그리고 옆에 수도꼭지를 꽂아요. 아래쪽에 말이에요. 이제 좋아하는 음료수로 채우세요. 2리터 음료수가 모두 들어가요. 좋았어. 이제 준비 끝. 너희들 정말 목말라 보여. 그 컵들 좀 채워보자. 나 먼저. 수박이 있으면 병은 필요 없어. 실용적이고 보기에도 근사해. 모두 마실 만큼 충분하다고. 수박을 위하여. 너무 피곤해. 좋아, 이건 꼭 해봐야 돼. 벌써 준비됐네. 우와, 수박 정말 먹음직스럽다. 잠들었네. 야, 일어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나? 좋은 생각이 있어. 이봐. 어머나, 뭐야? 너 언제 임신했어? 내가 베이비 샤워 해줄게. 잠깐, 진정해. 그냥 장난이야. 임신 아니야. 그냥 커다란 수박이야. 우와, 수박도 아기만큼 좋아. 이걸로 뭘 할지 알아. 그거 이리 줘. 이봐, 뭐 하는 거야? 수박 하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머리띠도 준비했어. 하! 이 수박을 자르겠어. 하이야! 세상에! 너 정말 못 말려. 조심해. 썰고, 자르고. 하!
일단 그거면 됐어. 너 아직 비디오도 안 봤잖아. 알았어, 수박이 있네. 알았어, 껍질을 칼로 제거하네. 오, 가운데 껍질 부분은 남겨주네. 이번엔 수박을 약간 잘라내고. 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오, 이제 썰고 있어. 오, 알았다. 정말 보기 좋겠어. 정말이야, 저 수박 접시 좀 봐. 멋져. 우와, 네가 벌써 만들었구나. 놀라워. 맞아, 그래서 그만 자르라고 한 거였어. 한번 맛을 봐야지. 우와, 맛있는 수박이야. 정말 달콤해. 우후, 넌 나 할 수 있어, 오리야. 다음은 명중. 오, 바빗. 알렉스, 여기 있니? 어휴, 세상에, 난장판이네. 왜요? 나 바빠요. 이거 치워. 정말이야? 난 갈 거예요. 이 난장판을 내가 치워야겠군. 아유, 매번 이런다니까. 아우, 내 허리. 허리를 굽혀서 좋을 수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 있어. 약간의 쇼핑이 필요해. 주문하고 싶은데요. 할머니, 배달 왔어요. 안녕, 젊은이. 안녕하세요. 바로 이거야. 전화하세요. 어디 보자. 완벽해. 이걸 어디 놓을까? 여기가 좋겠어. 올대 아래에 플라스틱 통을 놓자. 알렉스, 이리 와. 뭐 잘못했어요? 우와,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농구할까? 좋아요. 공은 어디 있어요? 이걸로 할 거야. 쉽네. 정말 멋져. 이리 와, 네가 필요해. 잘 보세요. 우후, 내가 최고야. 잘했어. 저거 봤어요? 계속해, 잘하고 있어. 다 알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장난감도 다 치웠어. 내 계획대로. 어? 뭐라고 하셨어요? 어? 깜빡할 뻔했네. 잘 봐. 우와. 이럴 수가. 대단해. 나도 해볼래. 근데 뭘 쓰지? 알았다. 알렉스. 걸렸어. 어? 안녕, 할머니. 그리고 전송하기. 이메일 답장하다 보면 꼭 배가 고프다니까. 와, 엄청 많네. 이거 깐다고 한동안 바쁘겠어. 어서. 내 손톱. 새로 한 건데. 바보 같은 땅콩. 하지만 여전히 난 이 짠맛의 노예지. 아니야, 그럴 가치 없어. 이로 하면 되겠다. 가 아닌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입속에 있었어야지.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엠마, 잠깐만. 아, 당신이군요. 슈퍼 호두까기 인형. 문제가 생겼다던데. 자, 어디 좀 볼까요? 또 만났네, 비스타치오. 까볼까? 오, 예! 보세요. 다른 껍질로 이 녀석을 바로 열어보세요. 알겠죠? 손톱 하나도 안 부러뜨리고. 너무 간단하네. 그리고 맛도 너무 좋고.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이건 정말 신세계야. 좋아요. 이번에는 팝콘. 행운을 빌어요. 팝콘? 내 건 벌써 준비됐네. 아직 팝콘이 아니네. 먹음직스럽기는 하네. 할 수 없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잠깐. 괜찮은데?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래, 맛을 더하는 거야. 소금이 필요해. 너무 많이 말고. 좋아. 조금만 더. 자, 제레드, 소금. 정말 좋아. 안 돼. 좋아. 그냥 다 붓자. 이건 내 걸작 요리야. 아, 알았다. 요리라면 할머니지. 오늘은 달콤한 걸 만들어주지. 준비가 약간 필요해. 불을 켜자. 내 비밀 재료를 준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잘 가, 얘들아. 깜빡할 뻔했네. 물을 좀 부어야 돼. 좋아. 이제 마법을 기다리자. 잘 끓고 있어. 오, 반가운 소리야. 댄스 파티라도 열렸나? 초콜릿이 잘 녹았어. 이것 좀 봐. 먹음직스러워. 좋은 생각이야. 이것 좀 봐. 야호.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봐요. 그래, 보자. 정말 신나. 이게 뭐야? 좋아. 으액, 너무 짜. 좋아, 이건 괜찮겠네. 잘했어요, 할머니. 어머나, 내가 이겼어. 유후. 안녕, 얘들아. 난 뭐 좀 마시려고. 이 노래 좋네. 이거면 됐어. 오, 탄산. 춤추면 목말라. 고마워. 춤추는 데서 보자. 와, 예의 없다. 다시 한 잔 따라야지. 완벽해. 맛있겠다. 이거 나 좀. 고마워. 진짜 목말랐어. 이게 실화냐? 나도 좀 마시자고. 나 한 잔만. 너도. 장난하는 건가? 잠깐. 해결할 방법을 알겠어. 우선 이게 필요해. 탄산 음료로 채워. 아직 안 끝났어. 케이블 타이를 느슨하게 매서 이 손잡이에 감아주는 거야. 윗부분을 눌러서 케이블 타이를 걸어주면 케이블 타이가 고정돼. 이제 한 번에 세 점을 채울 수 있어. 시간 절약 엄청 되지? 다들 음료수 가져가. 좋아, 고마워, 엠마. 파티하자. 자, 틱톡, 공중부양의 힘. 장난이야, 음료수나 마셔야지. 간식도. 와, 틱톡, 공중부양의 힘. 간식 시간, 멋지다. 안돼, 너무 웃기잖아. 맛없어. 설탕이 좀 필요해. 와, 이건 예상 못했는데. 너무 웃겨. 내 음료수 어떡하지? 우와, 그냥 설탕이네. 치과 가면 엄청 혼나겠는데. 나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너무 짜증나. 근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겠다. 이 빈 땅콩버터 병이 유용할 듯. 여기에 설탕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줘. 다음, 이 스크류 드라이버로 뚜껑에 구멍을 뚫어. 움직여서 구멍을 더 크게 만들자. 빨대가 들어가야 해. 훨씬 낫네. 매번 완벽한 향이야. 이 음료수 좀 봐. 다 내 거야. 벌써 달콤한 맛이 느껴져. 못 기다리겠어. 너무 행복해. 너 오늘 참 예뻐.
옷도 예쁘고 넌 날 완성해. 이리 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정말 사랑해. 알렉스, 알렉스, 정신 차려. 이리 내놔. 아깝다.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건 할머니 생각이죠. 너 있지? 할머니가 날 못 찾을 거야. 서둘러야 돼. 잠깐. 어떻게 한 거지? 너 실망이야. 상관없어요. 다 계획이 있지. 난 너무 똑똑해. 이 나무 뒤에 숨어야지. 드디어 혼자야. 잠깐. 아흠, 나 여기 있어. 넌 도망 못 가. 절대 포기 안 해. 날 내버려둬요. 내가 지켜줄게, 콜라야. 어지러워. 그만 좀 돌아. 그만. 숨차. 더는 못하겠어. 할머니는 늙었어. 나 멀쩡해. 지나간다. 뭐야? 왜 내 행복을 방해해요? 콜라 마시고 싶은데 할머니가 다 망쳤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성공할 거야. 맨 위에 빵을 꺼내고 유리잔이 필요해. 아하, 이거면 돼. 빵에 대고 누를 거야. 원모양을 잘라내. 이렇게. 나머지 빵으로도 똑같이 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내 아름다운 콜라. 이걸 빵 안에 넣는 거야. 그리고 빵 조각으로 덮어. 오, 할머니다. 모르는 척해.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재밌게 놀아. 기다려. 갔어. 드디어 성공했어. 난 자격이 있어. 잠깐. 우유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내가 어릴 때 썼던 트릭이야. 뭐야? 이리 줘요. 정말 짜증나. 이 맛있는 저녁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겠어.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고. 오! 오, 닭고기는 다 된 것 같네. 맛있겠다. 계획했던 것보다 다 타버렸네. 맛은 그래도 괜찮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타이머가 안 울렸지? 이 바보 같은 알람 시계 때문이야. 머리를 굴려보자. 알았다. 똑똑하긴. 여보세요? 저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우와, 진짜 빠르네. 고마워요. 내 요리보다 훨씬 냄새가 좋네. 정말 아름답다. 내 접시에 올리면 내 요리처럼 보이겠지? 오, 손님 왔다. 우와!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내 거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약간 먹기가 힘들지? 그러게 말이야. 나 충분히 먹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잠깐 내가 트릭을 보여줄게. 준비됐지? 또르띠아를 이렇게 반만 자르는 거야. 그리고 4분의 1 조각마다 다른 재료를 올려. 이런 식으로 한 칸에 하나씩 또르띠아를 접으면 끝! 완벽해! 이제 흘릴 걱정이 없지. 여기! 완전 맛있지? 다시는 옛날처럼 타코를 먹지 못할걸. 비나, 이것 좀 봐! 토스터를 옆으로 놨어.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치즈가 전혀 흐르지 않아. 이거 정말 기발하다. 한번 해볼래? 난 치즈 토스트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준비 완료. 그냥 이렇게 만들면 어때? 빵을 놓고 그 위에 치즈를 넣는 거야. 봤지? 그리고 맛은 똑같을 거야. 치즈 토스트는 치즈 토스트지.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것도 기발한 건 마찬가지야. 내 차례.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해. 그리고 나중에 팬을 닦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안에 넣어주는 거야.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나? 치즈가 녹기 시작하면 준비된 거야. 와, 이것 좀 봐. 치즈가 아주 잘 녹았어. 타는 냄새가 나는데? 티나, 냄새 안 나? 내 토스트! 깜빡 잊어버렸어! 어, 이런! 완전 실패했어, 그렇지. 오븐은 이걸 만들기에 너무 센가 봐. 제가 도와드릴게요, 승려분들. 다시 근원을 찾았어요. 물붓기 완료! 이거면 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게 뭐야? 이봐, 나 한 조각 더 있어. 나 조금 배고파.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건 뭐든 다 봐요. 와, 저도요. 그럼 이제 먹을까요? 이 파스타 정말 맛있어 보이네. 자, 어떤 걸 먼저 먹을까? 여기 포크가 잘 들지 모르겠는데. 그럼 손으로 먹어야지. 껍질이 단단히 붙어있네. 안 돼! 어? 너 또 배달시켰어? 오! 미안! 엠마는 못 본 것 같네. 다행이야. 다시 한번 해보자. 어서! 빨리 벗겨지라고! 우와! 이건 말도 안 돼! 아! 잔돈 좀 주세요. 고마워요. 뭐야? 새우야? 아이구야, 진짜네? 누가 이런 짓을 하지? 적색이 아니면 필요 없어. 저거 새우 주스야. 그거 흥미로웠는데. 바보 같은 껍질. 자. 내가 왜 웃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해야 할 마지막이 널 먹는 거라면 기꺼이. 뭐 문제라도 있나요? 포크만 있으면 포크나를 이용해서 껍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껍질을 쓱! 너무 쉽죠? 그리고 맛도 좋아 보이네요. 자요? 새우 전문가님을 몰라 뵙네요. 티나, 이거 꼭 네가 봐야 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걸 소다 안에 부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다시 넣어.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다 됐다. 더 이상 소다가 아니야. 봤지? 이건 꼭 한번 해봐야 해. 그리고 이미 물엿을 준비했어. 영상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부어! 아끼지 말고 듬뿍 부어. 이거 봐! 안에서 잘 섞이지? 녹색 색소를 사용하자. 그러면 녹색 젤리가 될 거야. 멋져! 잠깐! 스프링클은 뭐든 더 멋지게 만들어주지. 좋아. 너무 많이는 넣지 마, 알았지? 완벽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 흔들어주는 거지. 친구 컴대. 이걸 냉장고에서 식히자. 조금 이따가 보자. 그리고 이제 그냥 기다려. 준비? 시원해 보이는데? 이제 드디어 확인할 차례야. 준비! 제자리! 눌러! 정말 효과가 있었어! 이건 젤리 스프라이트 캔디 같아. 내 것 좀 봐! 스프링클은 좋은 아이디어였어! 좋아, 바꾸자! 또 하나의 꿀팁을 확인해볼까? 네가 원한다면! 이 피자 정말 맛있겠다! 그런데 왜 저렇게 자르는 거지? 우와, 이제 조금 작아졌어! 그런데 전혀 자른 티가 안 나!
재밌네. 한번 해볼래? 피자가 냉장고에 있을 거야. 만지지 말라고 써있는데? 미안, 케빈. 케빈이 눈치채는지 보자. 내가 잘라볼게. 가운데 직선으로 자르는 거 맞지? 한 번 더 자르는 것도 잊지 마. 선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해.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제 이걸 떼어내. 그러고 나서 두 반쪽을 합치는 거야. 자, 냄새 좋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있어. 한 번 더 자른다고 큰일이 나진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너 비밀을 지켜야 돼. 알았어, 나도 한 조각 더 먹고 싶어. 완벽해, 짜잔. 이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야. 저 소리 들려? 케빈이 온다. 남은 게 거의 없어. 눈치채지 못할 거야. 1인용 피자 같아. 얼른 케빈이 온다. 내 피자 어디 갔어? 너희가 혹시 내 피자 먹었어? 아니. 어?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정말 이상하네. 내 방에 가서 먹을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와, 보고 있으니 배가 고프네.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나? 뭐, 초콜릿만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자, 이리 오렴. 아직도 배고파. 진한 초콜릿 맛. 이건 절대 질릴 수 없을 거야. 너무 맛있어. 이런, 이거 좀 닦아내야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너무 맛있잖아. 어? 내가 딸기를 벌써 다 해치웠나? 이럴 때가 제일 싫어. 자, 여기 뭐가 있을까? 오, 광고 제일 싫어. 으악! 이게 다 뭐야? 이건 뭐 보나마나 엠마가 그랬겠지? 심지어 티슈도 더러워. 아까보다 더 더러워졌잖아? 잠깐. 아, 이걸 진작 예상 못했었네. 뭘 먼저 닦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안녕, 토마스. 딸기 좀 먹을래? 엠마, 제발! 그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빨대를 여기에 꽂고 꼭지가 벗겨질 때까지 계속 밀어올려. 자, 이제 구멍이 보이지?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부분. 주사기에 초콜릿을 넣을 차례야. 적당히 넣어주고. 자, 이제 주사 맞을 시간. 가득 채워줘. 깔끔하지? 너무 멋지고 쉽네. 맛있다! 완벽한 양의 초콜릿이었어. 내 팁 대단하지? 뭐야? 벌써 다 먹은 거야? 싹싹 긁어먹었네. 정말 다 먹었어. 난 초콜릿 중독이 문제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실수로 다 먹은 것 같아. 내 특별한 음식 꿀팁이 효과가 있을 거야. 우선 병 안에 우유를 부어요. 그러고 나서 숟가락으로 잘 섞어요. 진한 초콜릿 우유가 됐어요. 그리고 틀 안에 부어주세요. 틀을 다 채운 후에 손잡이 뚜껑을 닫고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
맛있겠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그래요, 스프링클을 말하는 거예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제 먹어도 돼, 소피아. 내가 그 초콜릿을 버리려고 했다니. 잘했어, 엠마. 와, 이것 좀 봐. 식봉지 안에 온갖 재료를 넣고 있어. 토마토, 양파, 치즈 약간, 달걀까지. 이제 봉지를 마구 흔들어줘. 말도 안 돼. 봉지를 끓이고 있어. 롤이 돼서 나왔어. 이제 조각으로 자르네. 그리고 찍어 먹는 것도 있어. 좋아, 우리도 꼭 해봐야 돼. 배고파 죽겠어. 세상에, 재료가 이미 다 준비됐어. 잠깐, 이건 도대체 뭐야?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우, 멋진 동전이야.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나, 뭐야? 동전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어떡하지?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서 기다려. 휴, 화는 안 났어. 잠깐, 이게 뭐지? 또 하나 있네. 좋았어, 우리가 필요한 칫봉지야. 좋아, 돈을 구해야 돼. 여긴 없어. 이 칩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실례합니다, 얼른 확인 좀 할게요. 정말 맛있어. 너무 배고파. 실례, 미안해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안돼, 돌아왔어. 증거를 숨겨. 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칩을 구했어. 어머나, 정말 수고했어. 좋아, 이제 준비됐지? 준비? 재료를 넣어보자. 치즈랑 양파를 넣어. 토마토도 잊으면 안 돼. 이제 조심해서 봉지 안에 달걀을 넣어. 재미있어. 이제 봉지를 닫고 잘 섞어보자.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는데. 안 돼, 불이 없어. 이걸 어떻게 끓이지? 이봐, 손을 사용해서 가열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뜨거워. 얼른 냄비를 줘. 잘했어. 좋아, 이리 줘. 내 손이 아직도 뜨거워. 훨씬 낫다. 봐, 간식이 완성됐어. 맛있겠다. 잘라보자. 칼이 필요 없어서 다행이야. 허브를 추가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보자. 먹어볼 준비 됐어? 정말 맛있을 거야. 우와, 정말 맛있어. 천재적이야. 몸 좀 풀어볼까? 잠시만요, 음식 금지예요. 스캔 좀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안전한 건가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잠깐, 이게 뭐죠? 주세요. 규칙 아시죠? 제법이네. 근데 그래봤자지, 이 아래에선 절대 안 들킬걸. 도와줄까요? 신발 이쁘네요. 규칙 알죠? 하지만 너무 불공평한데. 여기서 나가요. 어떻게 했어? 경비가 너무 심해. 파티에 절대 못 들어가겠다. 괜찮아, 아이스크림 좀 먹어. 안 돼, 목 아파. 그건 내가 도와줄게. 이 사탕 먹어봐. 잠깐, 경비를 피해 간식을 갖고 갈 방법을 알 것 같아. 봉지에서 사탕을 다 빼고 이제 음료수 한 병과 잔을 갖고 와. 잔에 탄산음료를 부어. 탄산음료에 식용색소를 넣자. 음료수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젤라틴을 한 숟가락 넣고 피펫을 혼합물로 채워. 가득 채우고 나면 굳게 둬. 알루미늄 호일 시트를 틀 위에 놓고 밀봉해서 마무리. 잠깐, 가방 열어봐요. 이게 뭐죠? 목 캔디요? 알겠어요. 들어가도 돼요. 좋아, 해냈다. 난 먹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내 목을 위해서. 너무 맛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의 머리 모양이에요. 안녕 티나. 오, 쿠키. 이거 맛있겠다. 무슨 일이야? 왜 쿠키 안 먹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가 아파. 그래, 이 쿠키 완전히 돌덩어리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거 봐! 이 망치를 쓰자! 그래! 이 쿠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안 부서졌어! 좋았어! 이번에는 박살을 내주겠어! 톱! 좋은 생각이야! 그래! 이거 멋진 비디오가 되겠어! 톱질이 힘들구나. 이거 뭐야? 아직도 그대로잖아? 이거 무슨 슈퍼맨 쿠키야? 좋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와, 그거야! 전기톱을 쓰자! 우와, 파편이 사방으로 날려! 좋아, 됐어! 말도 안 돼! 이 쿠키는 파악에 불과야! 내 생각에는 쿠키가 이긴 것 같아. 잠깐, 티나! 이것 좀 봐! 오! 딱딱한 쿠키를 우유에다 넣었어! 뭐라고? 쿠키 반죽을 만들었네? 오, 이 쿠키도 우유 목욕을 해야겠어. 잔으로 들어가, 쿠키야. 이제 우유를 부어주세요. 적당한 양이에요. 이제 숟가락을 쓸 차례예요. 숟가락으로 쿠키를 부숴서 우유와 섞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전자레인지로 이동해요. 쿠키 반죽을 넣고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가 요리를 해줄 거예요. 됐어요. 완성품을 확인해볼까요? 보세요! 작은 쿠키 케이크가 됐어요! 파우더 설탕을 위에 뿌릴게요. 스프링클도요! 예쁘고 맛있겠어요! 먹어보자! 우와! 이거 정말 쿠키 케이크네! 아니야, 계속 넘겨봐. 빙고! 이게 정말 될까? 전자레인지에 놓고? 그 다음에는 뭔데? 그냥 녹은 젤리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걸로 뭘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말도 안 돼! 이거 한번 해보자! 전자레인지 준비! 젤리곰도 준비됐어! 이제 전자레인지용 접시도 준비해. 이 색깔 좀 봐! 몇 분이면 충분해. 열어봐! 열어봐! 손을 대지 않게 조심해. 멋지다! 이제 빨대에 넣을 차례야. 그리고 풀어! 효과가 있어! 이거 믿을 수 있겠어? 맛도 굉장히 좋아! 잘했어! 조금 더 만들어보자! 우와, 이건 정말 크다!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젤리곰으로 한번 해보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젤리곰에게 행운을 빌어줘! 그 안이 조금 뜨거워질 거야! 2분도 못 기다리겠어! 다 됐다! 너희들 괜찮니? 그런데 복슬복슬한 건 뭐지? 이건 전혀 예상 밖인데? 1분 더 기다려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어? 난 바나나 넣은 적 없는데? 좋아, 1분만 더. 티나는 정말 잘 속는다니까. 다음 물건 차례야. 루나, 너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봐. 할머니 음식 주세요. 작아야. 이게 뭐야? 안 먹을래요. 이게 음식이긴 해. 벽지 페이스트 같아. 그냥 굶고 있어야겠다. 어떠니 아가야? 맛있어. 한번 먹어보지. 냄새보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으액! 최악이야! 이건 절대 안 먹어! 버려야겠어! 적어도 재미있게 놀 순 있지! 잘 가라! 오, 나이스 샷! 우와! 안 돼! 위험한 소린데? 할머니, 괜찮아요?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마! 먹어! 굉장하네! 나 이제 어쩌지? 할머니 드실만한 걸 만들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먼저 판지 하트를 팬에 올려놓자. 제자리에 두고 계란 흰자를 위에 부어. 이제 흰자를 익혀줘. 좋아, 이거면 된 것 같아. 판지를 제거할 차례. 주변을 잘라야 해. 흰자는 자르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이제 노른자를 넣어. 주사기를 쓰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 이걸로 하트를 채울 거야. 이제 요리하게도. 맛있는 냄새. 할머니, 내가 음식 만들었어요. 얘야 멋지구나. 고마워 아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것 좀 봐. 똑똑하고 재미있는데. 안녕 아빠, 나 학교 갔다 왔어. 이런, 나 배고파요. 배가 우르릉거려. 소리가 엄청나네. 아빠. 그래, 가방 내려놓고 이제 여기 테이블에 앉아. 깨끗하게 있을 수 있게 이 덕받이도 받아. 좋아, 여기 접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여기 오이가 있는데 썰 거야. 자, 간다. 아빠 못 자르네. 멈춰. 오, 알겠어. 미안. 자, 더 잘 자를게. 오, 안 돼. 오이가 굴러간다. 갔다. 이런.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전화를 걸어야겠다. 아빠,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오래 걸리잖아. 걱정 마. 오, 내가 주문한 소포 왔네. 좋아. 이 멋진 만돌린 슬라이서 좀 봐. 이게 일을 처리해 줄 거야. 다시 오이 썰어줄게. 만돌린 안에 오이를 넣고 레버를 눌러 잘라. 저 조각들 좀 봐. 이제 당근. 이 작은 조각들 좀 봐. 오, 이 양상추 잎은? 자, 리지. 예, 드디어 포크 있으니 먹을 준비 됐어. 나 오이 좋아. 특히 오이 조각. 너무 맛있어. 고마워요, 아빠. 휴, 정말 다행이야.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쁘단다. 걔가 나한테 데이트를 하자는 거야. 당연히 그러자고 했지. 이거 봐, 내가 사왔어. 하나 줄까? 나 먼저 먹어도 되겠지? 오, 소스도 추가했지. 오, 좋아. 어? 새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새우국수 시켰는데. 어우, 해결책을 알 것 같아. 엑스레이 시야 활성화. 빙고, 다 밑에 있었네.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겠지? 안녕.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파낼 필요 없는데. 잘 봐. 옆면을 이렇게 열면 접시처럼 다 펼쳐진다고. 우와, 멋지다. 이제 보일 것 같아. 아하, 여기 있네. 오, 너무 보고 싶었어. 고마워. 천만에. 나도 이제 맛좀 볼까? 그 마지막 에피소드는 너무 웃겼어. 오, 그 마지막 장면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야,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도 접시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 너나 그렇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그리고 말이 넘어진 그 부분 기억나? 말이 나온 부분은 깜빡했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야, 우리 탈출하는 게 어때? 여기가 출구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열린다. 나가는 길이야. 지금이 기회야. 하나, 둘, 셋. 우! 나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야호! 와! 세상에, 그 쇼는 정말 재미있어. 벌써 아침이야. 너무 피곤해. 아무튼 아침 식사 준비나 해야지. 계란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잠깐, 뭔가 안 맞는데? 확실히 잠이 더 필요해. 괜찮아, 차 좀 마실래? 이건 망칠 수 없어. 눈이 너무 무거워. 나 깨어있어. 티백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이제 좀 낫네. 이게 필요해. 아, 너무 좋다. 설탕이 좀 필요해. 아, 다시 자러 가야겠다. 대신 사탕을 먹어야겠어. 이렇게 하면 힘이 날 거야. 열 수만 있다면. 열려라! 왜 이러는 거냐고! 됐어, 대신 뭔가를 만들 거야. 어, 라면! 내 체에! 이건 실패할 수 없지. 오! 안 돼! 오늘 대단하네.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라면 봉지를 자를 거야. 이런, 소스 제거하고 양념을 뿌릴게.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 냄새 너무 좋다. 맛있어. 그릇이 왜 필요해? 야후! 잠깐만! 누가 먼저 열지 결정하자. 준비, 대결! 뭐야, 어떡해. 나 운동해. 내가 이겼어. 오, 계속 나오네. 이렇게 많은 팝콘은 처음이야. 우와, 잠깐만, 훨씬 낫네. 먹을래? 와우. 여기 있어. 3D는 항상 더 재밌어. 나 영화 좋아해. 먹어도 돼? 맛있어. 더 줘. 어우, 정말 맛있어. 네 말이 맞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오, 정말 맛있어. 오, 맞아. 배불러. 네 거는 뭐야? 아, 잊을 뻔했네. 어? 아무것도 없어. 겨우 한 조각? 너무 배불러. 좋아, 먹을게. 배 아파. 너무 많이 먹었어. 너 오래 걸릴 거야? 이 오이 냄새가 참 싱싱해.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야지. 안녕 아빠. 아빠, 아빠. 무슨 일이야, 리지? 나 심심해. 나랑 내 괴물 친구랑 놀아줘요. 아가야, 지금 샐러드 만들고 있잖아. 못 놀아줘. 아빠, 아빠. 나랑 같이 그림 그려도 돼. 나 종이 있어. 리지, 아빠 샐러드에 쓸 채소 썰고 있잖아. 바쁘다. 아빠, 아빠. 내가 아빠 그린 것 좀 봐. 응? 아가야, 그림이 멋지지만 아빠는 지금 아주 바쁘다고. 응, 아빠는 진짜 나빠. 후회하게 될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나나나나나. 이 샐러드를 끝내야 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토마토 가져왔어. 얘야, 어서. 그거 필요하다고. 그만해. 난 못 잡지. 난 못 잡지. 난 너무 빨라. 그거 아빠 줘. 딸, 장난 아니다. 근데 말이야, 정심심하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좀 먹어봐. 응, 그러지 마. 하지만 이 껍질은 싫어. 너무 질겨. 못 벗기겠어. 도와줘요. 어? 갈! 잠깐! 너무 작으면? 어? 저게 훨씬 더 크잖아! 아니야, 부족해. 아, 바로 저게 딱이야! 저 도끼 거대해! 저 도끼 갖고 싶어! 내놔! 이리 와, 도끼야! 안 돼! 멈춰! 거기 딱 멈춰! 휴, 아가야, 도끼 필요 없어. 그건 좀 지나쳤어. 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여기 사과가 하나 더 있지?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 딜러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 과일 전체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사과를 다 돌릴 거야. 자, 꽤 좋아 보이는데? 한 입 먹어봐야겠다. 와, 나 사과 필러 갖고 싶어. 좋아. 자, 원하는 대로 사과 껍질 잘 벗겨봐. 예, 그냥 크랭크를 돌릴 수 있네. 아, 사과를 깎고 있어. 아, 껍질이 다 없어졌네. 너무 고마워, 아빠. 뭐, 천만에. 그러니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렴. 내 샐러드도 먹고 싶어? 좋아, 괜찮아. 이걸 언제 다 끝내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놈의 연필. 어떡하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커피는 엄청 세네.
자, 집중. 이 문제 답은 알겠다. 그래, 이거야. 정답은 B야. 리필이요. 바로 이거지. 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네. 피곤할 시간도 없다고. 눈을 감으면 안 돼. 오, 내 숙제가 다 젖었잖아. 덤벙대다가 망했네. 리필이나 하자. 무슨 일이야? 숙제에 커피를 쏟은 거야?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으려나? 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컵 좀 줘봐. 내 과자 뚜껑이 딱 맞네. 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어디까지 맞지? 안 돼! 어? 쏟아지지 않았잖아? 우와, 다 릴리 덕분이야. 온도도 유지되고. 릴리가 이 문제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걔는 정말 셀피를 못 찍어. 한 번은 눈이 잘리게 찍은 거 있지? 맞아! 그냥 셀피 모드를 쓰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 폰은 구식이라 안 된대. 그게 걔가 새 전화기를 실수로 변기에 내려버렸거든. 정말이야! 변기에 빠뜨렸는데 그러고 나서 물까지 내렸대. 어? 음식이 완성됐어. 나중에 전화할게. 너무 배고파. 국수가 맛있을 거야. 어? 내 국수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젤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런, 내가 다른 걸 요리했구나. 안녕, 티나? 무슨 일이야? 음식을 망쳤어. 젤리곰을 다 녹여버렸어. 틱톡에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 자, 네가 찍어. 먼저 접시가 필요해요. 이제 스키틀즈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젤리곰 녹인 걸 부어주세요. 그 위에 스키틀즈를 얹어주세요. 좋아요. 마르도록 두세요. 젤리 스키틀즈 바나나를 만들었어요. 머리띠 같아. 잘 움직여.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난 보라색 먹을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얘는 언제 오나? 어? 너 왔네? 얼굴 보니 좋다.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아. 그 파티에서 이 파스타 맞나 보여. 너무 귀여웠잖아. 잠깐, 스파게티 좀 먹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다, 파티.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믿기지 않더라. 말도 안 돼. 엠마? 너무 부끄러웠어. 엠마, 너 스파게티 집중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정말 멋진 밤이었어. 너 접시 좀 보라고. 뭔가를 해야겠다. 너 다음 파티엔 꼭 와야 해. 네가 못 와서 아쉬웠어. 예, 식사 예절 교육 좀 받아야겠네. 무슨 미용실도 아니고. 오늘의 중요한 교훈이네. 시원한 탄산으로 짜증을 날려버리자. 응? 이건 또 뭐야? 그럼 나 이제 이거 못 마시는 거야? 라나, 너 오늘 진짜 운이 없네. 벌써 아침이라고? 한 시간이나 더 자다니? 옷 고를 시간도 없어. 휴, 진짜 간신히 다 했네. 아참! 어서 빨리 좀 가자, 엘베야.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새로 한 건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7만 원이 이렇게 날아가나. 수업은 벌써 시작해버린 것 같은데요. 제발 아무도 모르길.
그게 헤라클레스의 운명이었지. 어디 보자. 너 와서 숙제한 거 발표해 볼래? 아 이런. 아 안 좋은데. USB를 어디 뒀더라? 포트는 또 왜 이렇게 안 보여? 거꾸로 됐나? 막대사탕과 TV 너무 좋아. 쉿! 앨리스한테 장난치자. 이걸 겨드랑이에 붙일 거야. 진짜 재미있겠다. 따라와. 안녕 앨리스. 아 흥미로운 모습이네. 혹시 왁싱이라고 알아? 어 맞아. 이거 써야겠다. 와 정말 효과 있네. 나 토할 것 같아. 걸렸네. 너무 웃겼어. 그러더니 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무슨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같았어. 야, 내 말 듣기나 하는 거야? 안 듣는구나. 오, 콜라! 콜라를 살짝 흔들어야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거 재미있겠다. 오, 안 돼! 다 쏟았잖아. 어, 그래.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야, 음료수 마셔. 카메라를 준비해야지. 캔을 톡톡 두드려주고. 콜라 고마워. 어? 폭발 안 했잖아. 실망이야. 왜 안 터진 거지? 내 걸로 시도해봐야지. 이렇게 흔든 다음에 톡톡 두드려주면. 오, 폭발하지 말아야 할 텐데. 우와, 효과가 있었어. 두드리는 게 효과가 있어. 너 정말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몰라, 콜라나 마셔.